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입니다. 네, 이승원 평론가 모시고 끝내주는 세계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를 너무 기다리셨나봐요. 진행자 너무 기다려서. 누가 보면 한 두 달 만에 본 줄. 아, 예. 네. 아, 근데 네. 오늘 저 옷도 너무 멋있는데 썸네일도 엄청 멋있어요. 극우파 여성 3인방하고 같이 이승원 평론가님이 크게 등장해 있는데 저 아직 못 봤는데 4인방으로 지금 등극하셨는데 극우파 여성 3인방 얘기를 전해주신다고 해서 오늘 그래서 기대됩니다. 우리 제작진들이 흥분하고 네? 우리 제작진들이 흥분해가지고 제 사진까지 같이 넣었군요. 감사합니다. 네. 유럽의 여성과 얘기죠. 극우파가 약진한 거예요? 약진했어요. 물론 이제 뭐 1당을 차지했다 이런 건 아닌데 워낙 미미한 숫자였는데 이번에 극우파들이 그냥 우파가 아니라 극우파들이 너무 많은 의석수를 점하니까 유럽 사회 전체가 놀라기도 하고 또 내심 원했던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 우리도 뭐 정당 굉장히 많지만 양당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저 이름도 못 들어본 당에 뭐 2% 득표율, 5% 득표율. 그래서 무시했던 수준인데 이제 유럽에서 특히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조금씩 늘리더니 이번에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극우파가 거의 30% 30%요? 네. 유럽의 회선거에서.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극우파가 이번에 상당히 힘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전체 720석 중에서 한 155석 정도를 받았어요.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제 정당들이. 그래서 20% 이상이니까 뭐 5세 한 명이니까 상당한 거죠. 네. 이게 극좌 들어가는 어떤 정파가 20% 30% 이렇게 받으면 극좌 넣기가 좀 머쓱해질 정도인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유럽의 의회 선거잖아요. 이거 먼저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가마다 의회가 또 다 있고 네. 유럽은 또 EU 차원의 의회가 또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잘 들어보세요. 네. 유럽 의회에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데 전체 720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원내 교섭단체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몇 명 이상 하면 교섭단체 구성 뭐 이런 것처럼 이들도 이제 정치 그룹을 만듭니다. 아, 지금 표에 잘 나오는데 네네. 이제 저게 스펙트럼에 따라서 제 오른쪽이 극우, 제 왼쪽 빨간색이 이제 왼쪽 좌파 뭐 이런 쪽일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 정당 그룹들을 이제 구성해서 각국에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프랑스는 프랑스 국민들이 뭐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뭐 르네상스 당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르펜이 속한 뭐 특정 당을 국민연합을 찍는다던가 해서 직접 투표해서 그걸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720석이 있고 국가별로 의석수가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프랑스가 그 이제 독일이 이번에는 720석 가운데 96석을 얻었어요. 프랑스는 81석. 그래서 이 안에서 정당들한테 투표를 하면은 그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다시 재배분되는 겁니다.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어쨌든 독일 96석 우리가 줄 테니까 니네들 나라에서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고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96석 가운데 예를 들어 뭐 30%가 그 우파 정당을 지지했다면 여기서 한 32석 정도를 이제 독일에 있는 극우파가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유럽 의회로 갔을 때는 그 정치 그룹 안에 속하는. 그래서 이 이제 각 나라마다 우리도 왜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당 이름 있듯이 네네네. 프랑스 안에 뭐 국민연합도 있고 르네상스 당국도 당 있고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유럽 의회에서 속한 그 당의 그 표가 이제 복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태평양 선거를 한다. 유럽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 같이 선거한다. 뭐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미국 민주당이 있는데 각각 자기 나라 민주당의 사람 국민들은 투표를 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민주연합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태평양 공동체의 의회에 한국 민주당과 미국 민주당이 같이 속해 네네. 있는 어떤 연합에 네, 맞아요. 의석이 배분된다. 네, 그런 개념이에요. 아,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도 왜 이제 정당들끼리 연합해 가지고 힘을 합치잖아요. 유럽 의회에서도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당인데 성향이 맞아. 같은 극우야. 아, 우리 이민정책 반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는 거 너무 싫어. 이러면은 독일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정당이 있고 프랑스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정당이 있잖아요. 그들끼리 유럽 의회에서 정치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지면 이제 교섭단체 같은 걸. 그래서 거기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그래서 당 이름은 이제 유럽 의회에서는 중도 우파 성향의 뭐 유럽 국민당, 이게 다수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지를 했어요. 1당으로.
그래서 유럽 국민당이라는 이름이 있고 약간 중도 좌파인데 사회민주 진보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SND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자유당 그룹이 있어요. 이거는 마크롱 대통령이 속해 있는 프랑스의 르네상스 당이 속한 곳이 이 자유당 그룹인 거예요. 약간 복잡하지만 느낌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뭐 국민 유럽 국민당 여기는 뭐 유럽 국민당 유럽 독일 전통으로 따지면 뭐 기민당이나 그렇죠. 프랑스면 쪽이니까. 뭐 공화당이나 네. 이런 데들이 속한 데가 그 이제 프랑스 사회당이나 뭐 독일의 사민당 이런 데 아까 사회민주연합이었나요? 사회민주 진보 동맹. 아, 사회민주 이런 데 속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마크롱은 원래 중도니까 뭐 자유당 그룹 뭐 이런 쪽으로 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아까 저 의석수 그림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좌석 배치도 뭐 어느 나라 하지 않고 극우 쪽이면 이쪽에 왼쪽이면 이쪽에 그래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아예 의석이 네, 배정이 돼요. 아 진짜 좌파는 네. 왼쪽 우파는 오른쪽 이렇게 안 치나 봐요. 실제 오른쪽 왼쪽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표가 그냥 나온 게 아닌 게 실제 오른쪽과 왼쪽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각각 정치 그룹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극우파 독일에서 극우파가 모여서 오른쪽을 차지하고 프랑스에서 왼쪽 뭐 독일에서 왼쪽에서 왼쪽이 차지하고 그래서 저 이제 그린 색깔은 말 그대로 녹색 기후 쪽 관련한 저 당이니까 스펙트럼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존의 다수당 유럽 국민당 중도 우파인데 여전히 다수석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중도 좌파 사회민주 진보 동맹이 뭐 135석 정도 20% 차지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중도 좌우파 뭐 자유 계열 리버럴 계열이 어쨌든 다수파를 점했는데 어쨌든 제일 오른쪽에 있는 ECR이라고 불리는 당하고 ID라고 불리는 그 당은 둘만 해도 벌써 130석 정도 돼요. 그리고 전체 그 우파 뭐 폴란드나 이쪽 헝가리 쪽 다 합하면 156석 정도가 돼서 20%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 여러 개 있군요. 네, 여러 개. 그 우파 안에도.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표에 보니까 정체성과 민주주의. 네, 이름이 있고. 정체성과 민주주의도 있고. 네. 그래서 딱 봐도 파란색 쪽이 엄청 많고 지금 저기 선거 결과죠? 지금 표가 그렇죠. 아, 빨간색이 저게 딱 신호등 같아 보이는데 독일의 신호등 동맹 같이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이 쪼그라드는 게 딱 느껴지네요. 네, 이 표는 제가 봤던 표랑 좀 다른데 어쨌든 이 유럽 국민당 제일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데를 보통 이제 가운데 하고 저 무소속을 가장 이제 오른쪽을 빼는 그런 표도 있는데 어쨌든 무소속은 그 와중에 그 정치 그룹을 형성하지 못한 혹은 안 한 그런 정당들이에요. 말 그대로 무소속. 그래서 이제 어떤 당이냐면 같은 우파 내에서도 얘네들 너무 극단적이야. 안 돼. 그래서 뭐 독일을 위한 대안 이런 데는 퇴출당했어요. 그 그룹에서. 아, 네. 극우파에서도 퇴출당, 너무 극우파라고 네. 퇴출당한 거예요. 왜냐면은 나치 그룹들 가운데서도 모두 다 나쁜 인간들은 아니야. 이런 발언을 한 의원이 속해 있는 당이 바로 독일을 위한 그 대안이란 그룹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AFD죠. AFD인데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야, 우리도 구구지만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이제 의원만 퇴출시킨다고 그 당에서 당황해가지고 했는데 아니야, 니네 당 우리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당을 아예 퇴출시켰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 속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무소속으로 가는 거죠. 지금 유럽의회에서 이겼다는 그 극우파는 나치를 옹호하는 데까지는 안 간 극우파군요. 네. 아, 거기까지는 안 간 극우파인데 그런 그룹도 있다. 거기까지 간 그룹도 있다. 우파도 다 그냥 우파라고 해서 그냥 싸잡아서 얘기할 수 없고요. 그 안에도 결이 또 달라서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르펜하고 이탈리아 총리죠. 그 멜로니 총리. 둘 다 뭐 우파, 심지어는 이제 극우파죠, 사실상. 근데 둘이 또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소속 당도, 그러니까 멜로니가 속한 이탈리아 형제당은 ECR이라는 극우 정치 그룹에 속하고, 프랑스의 그 마린 르펜이 속한 국민연합이라는 당은 아이디라는 당에 속해요. 그래서 유럽연합에 가서도 둘은 또 그 당을 달리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이제 의기투합하는데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러네. 국가별로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함수예요. 저기는 국가별 이익도 있고 게다가 이제 우파냐 좌파냐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저기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치를 그 고단수로 하시는 게 아닐까. 되겠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승희님 댓글 주셨네. 내 삶에 도움되는 끝내주는 경제네. 유럽 의회 이야기 내 삶에 엄청 도움되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말씀하시니까 네.
마린 르펜, 멜로니 이분들 이번에 엄청 약진했다는데 그분들 어떤 분들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극우 정치인 하면 보통 막 우락부락한 남성일 것 같은데 또 네. 여성들이고 다. 이번에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다고 3인방이 뭐 이렇게 약진했다고 나오던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명은 이탈리아 지금 총리로 있는 멜로니 총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극우파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맞붙었었던 프랑스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의 이제 사실 대표격이고 그 두 분이 있고 또 한 명은 지금 이제 EU 집행위원장인 이 이름이 좀 길어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이 세 명이 이제 저 그림에 나오지만 여성 3인방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코노미스트네요. 네. 이코노미스트네요. 그래서 가디언인지 이코노미스트인지 그 이번 선거 결과를 얘기하면서 양복을 입은 두 남성들은 이제 저리 이제 물러가고 이 세 명이 중심 센터를 차지했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글을 썼습니다. 그 두 명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의 슐츠 총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전적으로 보통 남성들에게 표를 많이 줬던 그리고 남성이 여전히 이제 중심인 정치 무대에서 그 센터를 차지하게 된 게 이 세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멜로니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에 이제 총리도 당선했을 때 극우파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 지금도 극우파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죠. 물론 정책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오른쪽으로 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약간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마린 르펜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 자체가 워낙 그 정치를 했던 집안이고 오랫동안 이제 미미한 점수 그 득표를 점하다가 이번에 30% 이상인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에서도 이렇게 극우파가 30%를 차지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이 더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겐 EU 집행위원장은 독일 기민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중도 우파죠. 그런데 지금 이 세 명이 워낙 그 득표율도 높은 데다가 폰 데어 라이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집행위원장을 한 번 더 연임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당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가장 오른쪽에 르펜이 있다면 그 약간 옆에 이제 멜로니가 있고 멜로니가 조금 덜한 조금 우파. 덜한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폰 데어 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도 우파군요. 그거까지는 아니고 네, 폰 데어 라인은 뭐 중도 우파고 비교적 뭐 마크롱하고도 같이 중국도 가고 여러 가지 그 정책들 보면은 중도파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한 번 더 하려면 멜로니의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중도 우파나 좌파 이건 기본으로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 좀 더 도와줘야지만 연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멜로니에 대해서 계속 칭찬하고 있어요. 선거 전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아 멜로니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리즈너블하다. 뭐 이성적이고 친 유럽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나 좀 도와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웃긴 거는 좀 흥미로운 거는 르펜 같은 경우는 그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싫어해요. 그래서 멜로니 총리한테 야 안 돼 연임시키면 안 돼. 그래서 우리랑 붙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선출시켜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니는 이 이탈리아 총리는 가운데 있어서 양쪽으로부터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우와 중도 우파의 러브콜을 받고 네. 있는 거네. 특히 이제 폰 데어 라이엔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집권하려면 표를 받아야 되니까 훨씬 더 절박하겠죠. 네. 말하자면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폰 데어 라이엔은 말하자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행정부격. 그런데 이제 그게 의회에서 선출이 되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의회에서 어쨌든 다수당의 지지를 받아야만 되는 네네. 거군요. 네. 우리 뭐 약간 뭐 국회의장 선출할 때 뭐 더 다수당이 하듯이 약간 그 개념일 수 있는데 일단 유럽 의회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단 한 번 뽑히면 5년 임기고요. 여기 권한이 상당히 막강해요. EU의 예산, 법률안 심의권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법안, 뭐 EU 집행위원장 선출권 사실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네네. 일종의 유럽 연합의 대통령은 간접 선거제군요. 의회 의원을 뭐 그렇죠. 선출한 네네. 그 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같은 구조로 우리나라로 빗대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네요. 네. 권한이 막강하군요. 사실. 권한이 막강해요. 대충 얹혀 있는 게 아니고 하긴 뭐 유럽연합이 이제 정체성을 상당히 많이 갖게 됐으니까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뭐 일파만파인 것 같아요. 유럽의회 선거가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또 연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예산하고 총선거 다시 하자고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이게 이제 프랑스도 약간 이원집
행정부제 같은 개념이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만 보이니까 총리가 좀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어쨌든 의회,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갖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번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기 총선하겠다, 의회를 해산하겠다. 유럽의회 선거에 충격을 받아서? 네네. 왜냐면 어쨌든 프랑스에서 유권자들이 그 극우파에 엄청나게 표를 주고 그렇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르네상스 당에는 15%밖에 안 줬어요.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집권당 대통령으로서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정말 승부수를 띄운 건데 그 참고로 프랑스 의회는 이제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달 말일에 1차 회의가 선거가 투표가 있고 그리고 다음 달 7일인가 이제 결선 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하원이 570여 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과반을 득해야지만 이제 대통령이 훨씬 더 마크롱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론 조사를 해 봤더니 이 르펜 당이 더 많이 표를 가져가는 걸로 나와요. 아, 여론 조사. 예. 네. 아, 그래서 지금 국내 총선에서도 아. 그래서 마크롱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 왜 이랬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만약에 극우파가 프랑스 국내 총선에서도 다수당이 되면 그럼 총리가 극우파 총리가 나오고 그럴 수 있죠. 대통령하고 총리는 전혀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이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거죠.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총리가 되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방이나 외교 쪽을 이제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 뭐 이제 국내 일을 이제 담당하는데 사실 사안이라는 게 딱딱 쪼개지진 않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분리 이제 뭐 무자르듯 그게 안 되니까 아, 앞으로 더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승부수를 띄운 이유가 이제 잘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합 극우파가 같이 국정에 동참해서 했을 때 얼마나 망하는지를 보여줄게 뭐 이런 송대도 깔려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3년 뒤에 있는 대선에서 국민연합이 팽당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이걸 또 삼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극단적인 해석까지 나오는데 한번 망해보자. 네, 한번 망해보자. 그런데 그건 조금 심한 것 같고요. 마크롱 입장에서는 뭐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극우파가 프랑스 국내 선거에서나 유럽의회 선거에서나 약진을 한다는 건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경제 이슈가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인플레이션, 경제, 뭐 소득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게 가장 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10여 년간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이 이민자, 난민 문제가 워낙 컸어요. 그래서 독일 메르켈 총리가 10여 년 하면서도 가장 난관이 아마 이제 난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거였을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뭐 이러니까 훨씬 더 이게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은 경제도 안 좋지, 인플레이션 심하지, 직업은 뭐 실업률도 높지, 그리고 뭐 연금 문제나 모든 이 부가 기성 세대 혹은 기득권 세대들이 다 이제 획득하고 있는 것 같지 하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인 거예요. 근데 난민까지 들어오고 이민자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논리 있잖아요. 저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리고 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 뭐 범죄율을 높인다. 이런 이제 악성 루머,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설득이 되면서 극우파들이 그분을 콕 집어서 선동을 해왔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훨씬 더 어필을 한 것이 아닌가. 극우파들의 그 어떤 로직들이. 그래서 이번에 표는 경제를 내세우긴 하지만 사실은 뒤에 난민 문제나 이민자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많죠. 이민자 문제 참 골치 아픈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저 유럽의 극우파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집권했잖아요. 네. 근데 또 난민들은 계속 받고는 있더라고요. 받고는 물론 있죠. 여러 가지 뭐 네. 줄인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차단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라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난민을 사실상 거의 안 사실상 받고 안 받고 있잖아요. 네. 안 받는다고 공언은 못하지만 국제사회 원래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걸 비교하면은 또 유럽의 극우파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극우파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뭐 유럽 기준에서는 우리나라는 다 우파죠. 우리나라 정당들은 모두 다 오른쪽이죠. 네. 우리나라 정당들한테 난민들 받을 거예요 물어보면 다 유럽 극우파보다 심하게 안 받는다고 뭐,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인데. 네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기준과는 또 다르니까. 네.
그리고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구급하여서 걱정들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당선이 됐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이제 멜로니를 원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정작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까지는 안 해서 아, 이제 유럽연합 전체로 봤을 적에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가장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은 트럼프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유럽연합은 의회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재밌는 건 이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는 실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만큼 아,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라고 했어요. 네. 기차 타고 갔어요. 바이든이 깜짝 등장했던 것처럼. 그 다음 날인가 멜로니가 작년에 네, 키우에 가서 젤렌스키를 만나서 이제 포옹하는 장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악수하는 장면. 그래서 아니 그 구급파 정당의 멜로니 총리가 웬 우크라이나?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거고, 프랑스의 그 르펜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전쟁 이후에. 그래서 약간 언급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발언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은 우파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네요. 예, 네, 다르죠. 이탈리아와 이제 프랑스의 우파가 뭐 반이민, 뭐 반난민 여러 가지 있지만 당장 러시아를 바라보는, 푸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의제에 따라서 서로 다른 표가 좀 갈릴 겁니다, 의견.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강경하게 반 러시아, 반 푸틴 노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크롱도 참 흥미로운 게 초반에 2022년 2월에 처음 선거가 시작됐을 때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실제 막 모스크바도 날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 4m 탁자의 끝에 앉아가지고 이게 재밌는 사진도 있었는데 푸틴 저 끝에 앉아있고 마크롱이 쪽에 앉아있고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다가 올 초까지만 해도 약간 좀 그런 스탠스를 하다가 갑자기 그 올해 들어서 파병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유럽, 그러니까 나토군을 실질적으로 파병시켜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직접 가서 이제 훈련시키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약간 중재자에서 지금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입장 변화를 한 것 같아요. 입장 변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크롱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서 유럽이 이제 그 독자적으로 어떤 방위군도 꾸려야 된다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마크롱이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강경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뭔가 본인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건지 이제 더 이상 러시아 뭐 푸틴 필요 없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방어해 주겠어 이런 입장을 해가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더 높이려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유럽의 입장도 그럼 유럽 의회 선거하고 프랑스 선거 이런 데서 극우파가 막 득세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구도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률안에 대해서도 수정할 수 있고 뭐 발의권 없지만 이제 수정할 수 있고 뭐 거부할 수 있고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아요. 행정부에서 뭐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막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아니 근데 지금 멜로니 총리는 또 친 우크라이나고 마린 루펜은 친 러시아고 막 이렇게 되면은 뭔가 할 수는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르펜이 속한 그 당이 아이들한 그 당이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방해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체 흐름을 이제 그러니까 멜로니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멜로니 그쪽이 어디에 투표하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르펜과 그 멜로니 그 두 개 합하면 21%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의 표가 표심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뭐 멜로니가 제일 신났죠 이번 선거 결과. 그러네요. 유럽 정치 재밌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동안은 막 독일이 부상하면서 메르켈이 무슨 유럽의 대통령처럼 그러더니 실제 그 역할을 했죠. 마크롱이 목소리 엄청 막 내더니 이제는 이탈리아가 한때는 강대국이다가 완전히 변방으로 밀려나고 이상한 사람이 총리하고 막 이런 거 같더니 갑자기 또 이탈리아 총리가 유럽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른 거네요. 정말 1등은 아니지만 뭐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세진 거죠. 그래서 그 메르켈의 위험에 눌려서 마크롱이 뭔가 보이스를 내지 못하다가 이제 메르켈이 가고 나니까 그 자리를 마크롱이 차지하려고 했는데 지금 복병을 만난 거예요. 막 구급파들 특세. 그래서 이제 마크롱이 가장 당황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에 다른 변화들도 생길 수 있어요? 이민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바뀔 수도 어떨까요?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 펀데라이언 그 집행위원장하고 멜로니 총리가 몇달 전인가 아프리카 가가지고요. 이민자들, 난민들 좀 보내지 말라. 돈을 줄 테니까. 그런 협상까지 맺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두 분이 같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두 분이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그 이제 양자가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면 중도파와 극우파가 이제 만나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고 또 기후 문제가 굉장히 커요. 이번에 이제 기후 관련해가지고 너무 스피드 내지 말아라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영됐다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기후 위기 관련해서. 왜냐면은 그 녹색당 그린이라고 아까 표시된 거기가 무려 18석이나 감소했어요. 네. 녹색당이 패배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두 분은 이제 기후 정책이 이제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좀 천천히 가자.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맞는 거죠. 이민자 정책, 기후 정책 관련해서는 둘이 맞아서 뭔가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그두 분이 연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솔린 자동차 판매 중단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늦출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느낌상. 내연기관차 35년에 중단하기로 했는데 그거 늘릴 수도 있고요. 지금 난방 같은 경우도 히트펌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그 효용성은 굉장히 좋지만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싫어해요. 아니 왜 억지로 교체하라고 하느냐,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히트펌프 가지고도 굉장히 유권자들 불만이 많거든요, 각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겠죠. 뭐한 5년 정도 더 유예 기간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네. 걱정되네요. 이민자는 덜 받고, 뭐, 전기 자동차 덜 사고, 그렇죠. 히트펌프 늦추고, 그 지구는 더 양쪽에서 더워지고. 큰일 났어요. 그 트럼프가 오면 당연히 지금 기후 정책 그러네요. 무시할 테고 유럽 의회 선거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그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자라는 입장을 변하니까 지금 지구가 뜨겁게 불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5일날 그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서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이러면 또안돼 이러면서 막목 놓아 외치셨는데 의회 선거 결과는 그러거나 말거나 약간 좀 이런 상황이 된것 유엔 같습니다. 사무총장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러게 말이에요. 멜로니 총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래요.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9월, 다음 달인가 이제 집행위원장 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다음 달인가 9월인가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야 되고 이제 유럽에 대해서 볼게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여름을 지나면서. 당장 마크롱이 어떻게 될지 다음 달 초에 한번 보시죠. 네, 그러시죠. 어떻게 될지. 네. 30일 날 총선한다고요, 프랑스? 1차, 그리고 1차. 내달 7일에 2차 7일에 결선 2차. 투표를 할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봐야 되겠네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민자 안 받아서 인종 갈등 심해지고 트럼프 대통령 대에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나라 반쯤 뺏긴 상태로 끝나고 그리고 기후위기 심각해지고 네.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도 이제 갑자기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막 연상이 돼서 우울한 것 같은데.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더 높아요. 네. 네. 걱정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가지고 다음번에 좀 알려주세요. 이런 알겠습니다. 상황에서. 저는 이승환 평론가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김종배 전 정의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방 전문가, 또 안보 전문가이신 김종배 전 의원님 모시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특별히 이번에 러시아의 푸틴이 반복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깊이 있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저는 뵌지 하여튼 10년이 된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가요? 굉장히 저는 오래됐어요. 가물가물한데요. 오래되었는데요. 저는 예. 처음에 뵀을 때김 의원님 정치 시작하기 시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엄청 아이고, 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오래됐네. 예. 뭐였냐면, 그때 그래도 진보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언론인이셨는데, 우리나라에 민주적으로 강군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때만 해도 진보하면은 좀 군대는 줄이고 평화하는으로 가야 되는데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정서가 많았는데 또이 기술을 강조하시고 강군을 강조 그러셔서 엄청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아, 이거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나름 뭐 한다고 했는데 또 알아봐 주시니까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뵙고 싶었는데 오늘 네, 너무 잘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계기가 잘 맞았어요. 푸틴이 반복한다는 얘기 오늘 이제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이 보니까 방북 가능성은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하고요. 지금 뭐
근데 뭐 러시아에서는 일정 안 잡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 뭐 지난번에 그 블라디보스톡 북방에서 북러 정상회담도 막판까지 뭐 간에 만에 며칠 날 간에 하다가 전격적으로 확 펼쳐지듯이 네. 이번에도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6월 중에 방문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 아, 예, 아. 며칠 안 남은 것 그러면 같기도 지금 하고. 벌써 14일인데요. 예. 뭐 2주 안에 방북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미 평양은 환영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 저거는 곧 온다는 얘기거든요. 아, 환영 준비 뭘 하고 있습니까? 뭐 예컨대 열병식을 할 것 같은데 대형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고 네네네. 이런 게 위성 사진에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의 김일성 광장이라고 하죠. 평양에서 이제 대규모 환영 행사를 하는 그 장소로 추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건 어떤 열병 행사 같은 환영식이 열리겠구나. 아. 이런 것들은 곧 방북한다는 얘기죠. 아. 네.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나 뭐 보죠? 뻑적지근하게 환영하는 거 하나는 북한이 끝내주죠. 뭐 10만, 20만 군중 동원은 보통이니까. 아, 네. 아 그런데 앞에 서고 네. 그러면은 북한이 좋아지겠어요? 좀 뭐, 아유, 뭐 잘해주네 뭐 이런 느낌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018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10만 군중 앞에서 이제 그 연설도 했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그날 새벽부터 관중들은 입장해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연습까지 한 거니까 아. 그럴 때는 오히려 좀 흐뭇하기보다는 아, 조금 안쓰럽고 또 좀 이질적이다 이런 느낌도 들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김대중, 김영삼 시절에는 100만이 대중이 모여가지고 유세 현장을 가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정치인이 아무리 인기 있어도 그렇게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고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뭐 광화문 촛불 시위는 100만 넘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정치 집회는 또 더 늘어나는 아, 그런 네, 이런 현상도 보이고 아. 아, 이건 아주 뭐 다이내믹 코리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방북 이유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왜 지금 같은 시기에 푸틴이 방북을 네. 하는 겁니까? 예, 역시 어떤 공히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들끼리 만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아, 일단은 미국의 제재망에 맞서서 전략적 연대로 돌파하자. 아. 아,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협력이다, 뭐 군사협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앞으로 어떤 미국의 제재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일단 형성한다는 아. 건데 이건 냉전 이후에는 없었던 현상이죠. 그러네요. 냉전 이후에 지난 30년간 없었던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걸 뭐 혹자들은 신냉전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그 각자가 어떤 고립을 탈피하고 더 나은 연대로 미국과 서방 세계의 견제에 맞서는 교두보를 구축한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이건 동아시아의 판이 움직이는 상상이고 또 그 여파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고 미국이 가장 관심 있는 게 한반도 문제에선 북러 협력이에요. 아 그래요? 예, 뭐 북한이 뭐 삐라 보내고 뭐 오물풍선 보내고 별로 관심 없어요. 이겁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우리 이렇게 저 같은 이제 문외한이 보기에는 이전에는 미중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면서는 북한이 네.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걸 굉장히 미국이 경계하고 또 북한은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그렇죠. 확보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인데 또 러시아가 네. 갑자기 등장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네. 중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회색지대죠. 또 북러의 밀착에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의 주요 인사들, 뭐 정치계, 관계, 군에 있는 인사들한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질문했습니다만은 북러 군사 협력은 결연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실히 견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러가 다방면에 협력하는 것을 또 반대하는 건 그건 또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요. 예, 군사 협력만 뭐 군사 협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경계하고 경제협력도 경계합니다. 중국은 본래 러시아가 강국이 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 과거 미소 경쟁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러시아가 초강대국이 되는 걸 항상 경계해왔고 또 그 영향력을 세력권을 확장하는 것도 네네. 마찬가지로 반대하거나 저항해왔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북러협력이 어떤 너무나 밀착이 돼가지고 중국을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키는 형태까지 간다. 이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아.
오히려 북한의 꽃놀이 패라고 보여지는데 중국에 붙어서는 우리 곧 러시아라고 협력한다는 것을 중국이 알려주면서 니들도 관심 가져. 그러면 혹시라도 더 많은 협력을 얻어낼 수 있고 반대로 러시아에 가서는 중국이 우리가 만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많은 어떤 개런티를 해줘서 저기 조금 더 어떤 거 중국으로 하여금 몸을 달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양쪽에서의 그 어떤 진동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런 줄타기 외교를 해왔거든요. 한국 전쟁도 그런 이유로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은 북한이 오히려 이걸 꽃놀이패로 활용하다가 최대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그게 뭐냐면 푸틴을 앞마당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게요. 예,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삼각관계 외교에서 북한이 꽃놀이패를 활용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미국한테 얻어터들고 미국에 가까이 가면 중국이 막 뭐 이렇게 뭐라고 하고 이런 이렇게 좀 여기저기서 얻어맞는 것 같아. 북한은 그런 티 안 되고 어떻게 오히려 성과를 북한은 그러나요? 기본적으로 동맹을 부정하는 나라고 저기 인류 역사에 지나는 자주성의 고향의 역사라고 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걸 기초로 단단하게 내부에서 비축된 자존감을 밖으로 실현하는 걸 외교라고 이해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교가 우리로서는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데 북한은 우리는 자력갱생, 독자 생존을 하는 나라인데 그 연장선에서 외교를 한다. 이렇게 외교를 보는 눈이 다르죠. 근데 그 고난의 행군 이후로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면서 수십 년을 견뎌온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손에 쥔 북한이 이제는 외교적으로 강국의 지위를 차지하겠다. 네. 강국의 지위를 얻겠다는 발상으로 최근에 대륙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형식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그 우주 발사 기지 방문했었잖아요. 작년에 그거에 대한 답방 형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미 푸틴의 어떤 그 답방을 초청을 한 상태고 그때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답방의 형식이다. 그러지만은 그냥 의례적인 방문이 아니고 상당히 양국 간의 관계를 바꾸는 말하자면 전략적 연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보면은 상당히 양국 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좀 주고받을 게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있나요? 예, 있죠. 이미 많은 걸 또 주고받고 있는데 최근에 나진항에서 컨테이너 그 화물선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는데 대부분 러시아 국적입니다. 그래서 화물 교류가 상당하고 그다음에 하산 두만강 근처에서 철도로 시베리아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철도에 상당량의 컨테이너가 오고 간 게 확인이 됐고 그런데 그 내부에 뭐가 들어있느냐를 스캔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보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중국 쪽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은 북한 경제가 의외로 많이 회복됐다. 이 팬데믹 코로나 이후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어떻게 북한이 다시 그렇죠.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는지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일단은 뭐 에너지, 농업협력 이런 다방면 협력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제일 그 외화벌이의 창구가 되는 건 북한의 노동력 수출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해외 북한이 파견한 노동자는 전원 철수시키게 돼 있거든요.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돼 있는데 아직도 상당한 노동자들이 소규모 단위로 넓게 퍼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허점 내지는 우리가 그 구멍을 발견한 것이 바로 노동력 문제고 북한은 이걸 더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미국의 제재를 돌파하려는 하나의 우회로를 개척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에 가서 많이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베리아 등지에도 있고 또 일설에 의하면은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에도 전후 복구에 북한 노동력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도 사실상 거의 뭐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모스코바 주재 북한 대사가 이미 루안스크 도네츠크를 방문한 사실도 보여지고 하는 걸 봤을 때 북한이 이제 노동력 수출로 러시아와 경제 관계를 심화시키겠다는 방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노동자가 서방 뭐 유럽이나 미국 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돈을 못 보내지 않습니까? 그 뭐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위프트망으로 이렇게 못 네. 보내잖아요. 근데 러시아하고는 네. 그게 그래도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러 간의 그 저기 최근에 나온 성과 중에 하나가 루블화 결제입니다. 아. 예, 이 부분이 이제 합의가 돼서 실제 실행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여태까지 달러가 아닌 기축통화는 위안화였는데 네네네. 지금은 루블화하고도 일단은 저 결제 관계가 성립이 됐고요. 아. 그 다음에 우리가 서방의 예측이 가장 빗나간 대목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루블화가 폭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통화 가치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 경제가 오히려 한국 경제보다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맞아요. 전쟁 그렇습니다. 중에도 네. 이런 걸 봤을 때 루블화 결제를 하고 그 루블화로 결제하는 걸 위안화로도 바로 그 저기 이렇게 환율을 계산해서 저기 상국 간의 결제 시스템이 가동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과거의 냉전 시대 때는 북한에 러시아가 대규모 원조를 해줬는데 네. 동서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는 러시아가 경화 결제를 요구했고 그나마도 수출을 많이 제한해 놓은 상태였고 국제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추가될 때마다 점점 걸어 잠궈 놨는데 이게 지금 하나씩 풀리고 있는 과정이다. 아. 그러면 이제 국제 제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는 식물위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북중러 사이에 특히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정치적인 뭐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네. 서로 뭐 같은 기축통화를 쓰는 예. 같은 경제권 같은 방향으로 지금 막 가고 있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되네요. 요즘 평양에 모스코바에서 온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아 예. 그렇군요. 국경도 유연하게 개방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뭐 기축통화처럼 루블화를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북한이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무기를 많이 도와줘서 그런 건가요? 자, 그 부분이 가장 논쟁이 되고 지금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인데 전략적 관계가 이렇게 그 형성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무기, 군사기술 분야, 특히 첨단기술 분야도 그런 것이냐. 일설에 의하면은 북한의 그 152mm 포탄이 대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됐다. 근데 사실은 그 포탄이 사용됐다는 증거는 아직은 없어요. 아, 그래. 반면에 북한의 그 재래식 미사일 중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으로 명명된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이 거의 뭐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재래식 포탄이 이제 오래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성능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실전 투입에서는 다량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면에 미사일은 좀 쓸만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별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노후 재고된 어떤 포탄도 러시아와 협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경우에는 전부 재가동으로 이 생산이 재가동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신형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커지는 건데. 아, 생산시설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예.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이제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왜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그렇게 많이 방문했는가도 그런 어떤 방향성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보다는 하나의 어떤 폭력의 공급망 네네. 이 군수 분야에서의 어떤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얼마나 갔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후에 이런 어떤 그 국제 분업구조 하나의 그저 무기 생산에 있어가지고의 공급망 형성이라는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보는 게 합리적이다. 아. 그리고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건 우선 위성 기술, 위성 기술, 로켓 기술,
이런데 지금 북한의 로켓이 전부 원천 기술이 러시아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위성 발사에 도움을 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이 부분이 또 역설인 게 뭐냐면 우리 나로호 누리호 발사를 누가 해줬냐. 미국의 그 스페이스X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아, 러시아 기술이었나요? 그게? 러시아가 해주다가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간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걸... 한국에 지원해준 아, 기술만 그런 것들 똑같이. 아, 옛날에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외에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러시, 그 소련하고 국교 정상화할 때 그때에 굉장히 많은 이 우리나라 러시아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30억 나중에 달러 이런 기술로 나중에 받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물 있었는데. 기술로 지원받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K방산과 아. 한국형 발사체가 그 탄생하게 된 거는 아, 러시아 덕분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 우리 지금 뭐 해외 무기 수출 많이 한다 그랬는데 네네. 그게 미국제 원천 기술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아. 그 저기 예컨대 전차 자주포의 그 사격 통제 장비라든가 냉각 장치라든가 이런 건 러시아제예요. 아. 그거를 이제 불곰 사업이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현물 군사 장비를 받아서 역설계를 하고 그 중에 기술을 저 적용해서 그래서 오늘날 K 방산이 탄생하는 데는 러시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아, 역설적이네. 그런데 진짜. 지금 한국이 그 러시아와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에 또 무기를 대주고 반면에 북한은 지금까지 그 백두산 엔진이라고 해서 로켓을 개발해 왔는데 네. 그걸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빼돌렸던 거거든요. 아. 그러면 근데 그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지금 무기를 러시아에 대주고. 아 정말 역사 역설이네요. 만약에 10년 전에 이런 걸 생각했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러면 그땐 다 미친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 지금 러시아하고 협조 잘하고 있고 아. 북한은 우크라이나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거죠. 아 네. 아니 그 우주 기술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작년에 왜 북한이 우주 국가항공 우주기술 총국 네, 네. 뭐 그런 확대 개 조직 확대 개편하면서 정찰위성 네. 계속 쏘다 실패했었는데 11월에 한번 성공해가지고 이제 굉장한 성과를 거둔 걸로 얘기를 하다가 또 올해 또 한번 공중 폭파를 했었잖아요 5월달에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도 정찰위성 그 그렇죠. 그게 스페이스X였군요 스페이스X 그 미국의 스페이스X에 실어가지고 궤도에 올렸잖아요. 그렇게 막 우주 경쟁 벌이고 있는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8월인가요? 그 최초 발사 때는 북한의 1단 로켓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 이후에 발사한 거는 분리에 성공해서 궤도를 비행하고는 있는데 센서 기능이 취약해서 할 일 없이 보고 듣는 거 없이 그냥 돌기만 하고 있다는 아. 게 우리 정부 평가고 세 번째 발사는 2단 로켓에서 실패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북한은 진화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 이게 그냥 쏘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페이로드라고 하죠. 탑재체인데 여기에 센서 기능을 러시아가 일부 지원할 경우에는 아. 이제 정찰위성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 물론 페이로드. 가야 될 길은 페이로드는 탑재체라 탑재물이라고 하는 탑재물, 것이죠. 추진체가 예. 아니고 거기 예. 올리는 예. 아. 로켓이 아닌 탑재체 네네네. 운반체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봤을 때는 어떤 북한의 위성에 대한 집착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능력을 고려할 때는 이 분야에 대한 우주 협력에 대한 북러 관계는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북한 자체가 잠재력이 있다. 아. 이런 것들은 잘 유념해야 될 사람. 현재 기술 수준은 그래도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요? 어떨까요? 우선 로켓 기술은 북한이 앞서 있습니다. 아. 예, 우리는 러시아에 이제 그 신세를 져서 누리호 발사, 나로호 발사를 했는데 러시아가 안 도와주니까 또 대책이 없어 미국으로 간 거고. 네네. 그런데 북한은 자체 발사가 되는 나라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직 발사하는 로켓 기술인데 그거는 북한은 90년대부터 해왔던 거고 네네. 우리는 아예 한미 간의 미사일 협정으로 금지됐던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그 협정이 폐기되는 바람에 이제서야 법적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 그 과거엔 개발 자체가 금지된 나라였던 거죠. 아. 그러니 당연히 북한이 앞서갈 수밖에 없죠. 네네. 북한이 만만치 않군요. 이 기술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로켓 기술 중에 이제 마지막 활용 점령은 재진입 기술입니다.
리엔트리라고 해서 우주로 간 로켓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이때 엄청난 그 열과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열과 마찰 충격으로부터 탄도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이게 보호가 안 되면 공기가 워낙 날카롭게 그 스치기 때문에 이 텅스텐 합금이 깎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기형적으로 깎여 나가면 이게 이제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엉뚱한 데 떨어지거나 아니면 파손되거든. 이거를 보호하는 게 재진입 기술입니다. 그걸 상마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런 부분은 주로 지상의 풍동 시험을 통해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우주로 날려보내기 전에 지상에 바람을 강하게 통과시키는 풍동 시험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건데 이건 러시아 기술자 5명만 지원해주면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로켓은 지상 시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안정했는데 러시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고 별로 대단한 기술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분명한 북한 입장에서는 분명히 얻을 게 또 있네요. 많죠. 굉장히 많고 또 러시아는 이제 나진항을 또 자기네 항구로 활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 태평양 진출에 가장 중요한 교두보인 나진항에 네. 대한 네네네. 어떤 최근에 러시아 선박들의 출몰 이런 거는 물류에 또 중요하고 네네네. 그래서 러시아는 수원이 동방 개발이에요. 동방에 인구도 모자라고 네네. 너무 광활한 땅이 방치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다가는 중국에 먹힐 가능성이 크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연일 푸틴은 동방의 그 경제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그걸 한국하고 하고 싶어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나빠져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북방경제위원회라는 걸 만든 게 바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네네네. 일종의 어떤 러시아하고 협조해서 그 동방 개발과 관계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건 말도 못 꺼내고 오히려 북한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이런 형국으로 이 상황이 바뀐 거죠. 그렇게 분위기가 바뀐 거군요. 아니, 우주기술 말씀하시니까 제가 퍼뜩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왜 우리 저는 경제경영을 주로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독일이 자동차가 발달한 게 네. 2차 세계대전 때 전차를 그렇게 만들어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결국엔 네.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을 만들어내고 또 미국이 이렇게 요즘 뭐 인터넷 구글 뭐 애플 이런 거 나온 게 결국에는 다르판이 네. 뭐냐는 미국의 국방부 돈으로 다 만든 기술이 이렇게 네. 지금 빅테크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주 기술이 이게 군사 기술 같지만 ICBM 네. 발사하고 이런 기술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승부수 이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위성 와이파이 스타링크 위성 체계가 이미 그 성능을 입증한 단계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체제가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인터넷을 한 번도 안 써본 인구가 50%가 넘고 뭐 인도가 IT가 발전했다 그러지만은 인터넷 사용 경험이 남자가 67%인데 여성이 17%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경제는 주로 여성이 하지 무슨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디지털 경제입니까? 쇼핑은 어떻게 하고 다. 중동 아프리카는 또 어떠냐면은 이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스타링크 위성 체계가 이제 위성 와이파이를 제공하면 네. 지상 기지국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써보니까 잘 터지거든요. 네. 그리고 5G 대역의 데이터 통신이 돼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 위성 체계가 앞으로 전 세계의 그 디지털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는데 엄청난 교두보가 되겠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당장 전 세계 그 디지털 그 경제를 확장함으로써 10년 이내에 세계 GDP를 한 2조 달러 정도 높이겠다는 게 미중 경쟁의 지금 핵심 사안이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를 이제 미국이 하니까 중국은 지금까지 기지국을 져줬는데 미국은 위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거기서 여태까지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했던 기술들이 전쟁을 테스트 배드로 해서 그 실제 효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단계로 이 전쟁이 활용된 거죠. 그렇게 보니까 거기에 우버 택시, 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안면 인식 업체,
이런 업체들이 실리콘밸리가 다 거기 가서 기술을 테스트배드로 전쟁을 활용한 것이죠. 이 이후에 나올 저기 기술혁명은 공교롭게도 전쟁이 큰 기여를 한 것이 되고. 아, 그러네요. 네. 그 일론 머스크도 사실 그거 허황된 기술이라고 다 생각했고 위성을 그렇게 5천 개 만개를 민간 기업이 위성을 올려가지고 뭘 하냐고 그랬는데. 경제성이 없다 그랬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위성 와이파이 단말기가 개당 가격이 70만 원 정도 되고 한 달 사용료가 제일 싼 거, 그 시간이 제한된 걸 써도 월 사용료가 10만 원이 넘었고 통신 품질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계속 다운되고 있고 통화 제한이 계속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 위성 체계 없으면 국가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혁명이죠. 그게 굉장한 거네요. 예. 이제는 아날로그 세계가 디지털 세계로 바뀌는 아프리카 중동에서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정 때문에 러시아에서 그때 EMP였나요? 우주에서 핵 기술 사용해가지고 왜 그 스타링크 무력화 시켜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거는 저 로코스라고 러시아 우주국에서 스타링크 위성에 대한 전자적 공격을 실행했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그 강력한 전자파라든가 해킹을 통해 가지고 무력화하는 기술인데 일론 머스크가 전부 복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면 살아나고 죽이면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 이 스타링크 위성과 지상 단말기가 있는데 거기에 알고리즘의 코드를 계속 수정하는 방식으로 피해갔거든요. 네네네. 이런 기술은 펜타곤에도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펜타곤이 거기에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그 방어 기술을 펜타곤이 브리핑하면서 너무나 눈이 부신 그 속도에 눈을 떼지 못했다. 미군이 이런 작전을 하려면은 6개월에서 1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사흘 안에 끝내버렸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 전쟁의 문명사적인 의미가 나온 거예요. 실리콘밸리가 군산복합체를 완전히 압도해버려요. 그러네요. 이제는 주도권이 전쟁에서도 군산복합체에서 실리콘밸리로 확 중심이 이동해버린 것이죠. 지금 스타링크 한 500개 위성 떠 있는데도 그러는데 앞으로 만 개, 2만 개 지금 계속 발사해서 지금은 천 단위가 넘었고 그러면은 막 2,500개, 5,000개까지 가고 있고 훨씬 더 주도권을 갖게 지금 되겠네요. 그 단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불과 3년 전에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있죠. 아, 스페이스X 주식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나라에 소수지만 그분들은 활짝 이제 피었는데 만약에 그럼 조금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북러 간에 기술 교류가 잘 되고 북한이 우주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해서 실제로 인공위성 쏘아 올려서 궤도에 장착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다소 시간은 꽤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당장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계속 진화하고 북한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다량의 미사일의 효용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표적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북한이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이건 한국군에게도 아주 숙원이었거든요. 표적 확보라는 게 어떤 의미죠? 미사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표적을 제압하려면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정확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량의 미사를 쏴야 성공 확률이 높은데 정찰 위성으로 이제 보고 듣게 되면 그러면은 소량의 미사일로도 찾아내서 타격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에서 주로 동해 미국의 항공모함이 활동을 하는데 여태까지 북한은 찾아내질 못했거든요. 근데 정찰위성이 있으면 달라지죠. 그러면 미국 항공모함을 향해서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자기네 동해 쪽으로 상륙해오는 한미연합군을 바다에서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갖고 있는 펀치력이 이게 이제 센서로 인해서 센서로 인해서 이 펀치력이 이때까지 눈 감고 때렸는데 이제 눈 뜨고 때리는 것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 힘을 북한이 확보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단은 우리 국방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됩니다. 아. 일단은 북한의 기습 능력이 탁월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사전 경고 없이 타격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킬체인 개념 갖고는 북한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 사실은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저 킬체인을 뭐 한다 이 정부가 얘기하는데 이미 그 구닥다리 개념으로 취급받는 개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지금은 킬웹 어떤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선형적, 직렬적 아, 의사결정 체계인데 현대전에서는 그게 효용성이 떨어지고 킬웹 어떤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서 동시 결정하고 동시에 쏘고 판단하는 사람 따로 쏘는 사람 따로 평가하는 사람 따로 이거 안 된다. 동시에 다량의 자산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이게 킬웹 개념인데 한국군이 아직은 근처에도 못 간 개념이죠. 아. 이런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죠. 아. 그거 굉장히 좀 앞서가는 이야기인데 사실 기업이나 경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최근에 네. 기업에서는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위계가 있는 조직이 아니라 네. 수평적인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그렇죠. 하는 게 대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자산 목록을 한꺼번에 파악하고 하나를 쓴 다음에 실패하면 다음 솔루션을 쓰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해결해 버리는 거죠. 네네. 아, 이게 웹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군대는 느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어떤 그 개념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도 저희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걸 일명 그 모자이크 워페어라고 네네. 전장에 있으면 위협이 있을 때 그걸 다양한 자산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여기는 이제 인공위성이 들어가고 차세대 통신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한국군 인프라는 대부분 노후화돼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아직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가면 미국하고 일본은 또 굉장히 불편하겠죠? 견제하고 네. 그런 분위기가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북중러가 아직은 결속한다고 하지만 서로 계산법이 다르듯이 한미일도 사실은 북중러보다는 안보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계산법이 다릅니다. 뭐 요즘 동해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게 제일 불편한 나라는 일본이거든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산유국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가 간의 이익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석유가 뭐 가망이 없다 그러면 일본 언론이 제일 빨리 보도할 겁니다. 과거에 1976년에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이 한반도 문제 그리고 한국을 제끼고 북한하고 접촉을 은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몽골에서도 이번에 북한을 만났다 그러는데 기시다 총리는 북한을 가고 싶어 하니까 이런 경우도 한미일 안보 협력에는 안 맞는 궤도 이탈인데 하잖아요. 네, 네, 이렇듯이 한미일도 협력할 건 하지만 사실은 또 국가의 전략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주시하면서 킬체인을 넘어서 뭔가 또 이 새롭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방개혁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어떤 기술혁명이 문명사적인 전환의 단계에 왔다. 우크라이나 하마스 전쟁이 결국은 우리한테 완전히 다른 전쟁의 양상을 보여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주변 지정학의 판이 움직이고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마인드를 갖고 주변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찾아내야지 과거와 같은 어떤 냉전식 개념 갖고는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마침 또 최근에 푸틴이 우리나라 칭찬하는 발언도 했더라고요. 네, 요즘 무기 안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저렇게 친하고 한국하고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게 바로 국가의 네. 냉혹한 외교입니다. 네. 언제는 갑자기 언제는 그러다가 이 외교는 냉혹한 공간이죠. 이념에 네. 매몰될 게 아니라 예. 어떤 게 제일 이익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너무 아쉽네요. 네. 네. 하여튼 십몇 년 전인데 그때 말씀 주셨던 그 내용이 지금도 딱 지켜지시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너무 예. 저는 즐겁고 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요. 애플이
오픈 AI하고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큰 뉴스가 나온 거죠. 네? 큰 뉴스가 나온 거죠. 아주 큰 뉴스죠. 애플이 며칠 전에 오픈 AI에 샘 알트만도 오고 그 자리에 그러면서 오픈 AI와 애플이 손잡기로 했다. 아이폰에 지금까지 시리였는데 그게 아니고 챗GPT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네. 그것도 하고 사실은 그것이 이제 후속적으로 연결되면서 어제 밤 사이에는 애플이 잠시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겨내면서 전 세계 시총 1위국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잠시 했다가 탈환했다가 다시 2위로 가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챗GPT를 시리가 챗GPT가 시리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시리가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챗GPT한테 넘기는. 이번에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저는 이 AI 그러니까 서비스 측면에서 소비자 측면에서 AI의 어떤 진화가 2단계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의 어떤 시장을 문을 애플이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AI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혁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편해질 수 있는가. 즉 AI가 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에는 산업의 어떤 생산성도를 높여서 일의 효율성도를 높여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신규 산업을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우리가 다양한 중독성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는 우리 삶이 편해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삶이 편해서인데 그럼 AI를 만약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 단위의 AI를 도입했다는 게 어쩌면 더욱더 크고요. 챗GPT를 도입했다는 것보다 그래서 운영 체계 단위라는 거. 운영 체계 단위에 도입을 했다라는 거고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편리하게 주는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이 그러니까 두 가지 쉽게 얘기해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AI를 도입을 한 겁니다. 운영 체계에 애플 자체의 AI를 도입을 했고 두 번째는 시리에다가 시리가 지금까지 답변을 못했던 것 열심히 시리의 성능을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는 것은 챗GPT랑 같이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의 미팅에 있어서 수석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미나이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꼭 오픈 AI 하고만 하는 건 아니고 구글도 선 그러니까 시작은 지금 챗GPT랑 하지만 여기에 제미나이를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한 걸 봐서는 오픈 AI하고의 어떤 독점적 계약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욱더 편해진 것은 앱 단위에서의 앱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운영 체계 단위에서 통합이 AI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앱과 앱을 AI가 연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거기서 대표적인 사례가 나와요. 엄마가 오늘 저녁 밤에 나한테 저녁 10시에 예를 들자면 공항에 도착한다라고 메시지가 왔는데 내가 공항에 늦지 않게 제 시간에 맞춰가려면 언제 출발해야 돼? 라고 시리에게 묻습니다. 네네. 그럼 시리는 두 가지 앱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는 메시징 앱에 메시징 앱에 엄마가 몇 시에 도착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읽고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교통 앱 우리 식으로 치면은 팀 앱이나 네이버 앱을 켜야 돼요. 켜서 여기서 공항까지 지금 이 말하는 화자가 존재하는 위치로부터 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측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교통량에 따라서 이게 2시간 걸릴지 1시간 걸릴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답변을 주는 거죠. 지금 교통량이 많으니까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지금 엄마는 9시에 도착하기로 했으니까 너 늦어도 7시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답변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될 것은 애플이 강조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거든요. 이 데이터는 절대 저장되지 않는다.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개인정보는 전혀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애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앱을 동시에 건드려서 여기에서 그 개인의 맥락 정보를 분석을 해서 답변을 찾아낸다라는 데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점점 이것이 진화한다라는 거고 한국에 이것이 서비스가 이제 시작되려면 2025년 올해가 아니라 사실은 내년부터 왜냐하면 올해는 영어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능을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면 그거죠.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중이나 쿠팡에다가 음식을 시키셨어요. 그럼 보통 앱을 켜가지고 배달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보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시리야. 내가 아까 주문한 음식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 AI가 시리라고 대표되는 AI가 운영체계에 결합된 AI가 저의 앱인 배민이나 쿠팡 이체에 결합을 해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스크린을 보고서 지금 얼마쯤 위에 도착한다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편하긴 편할까요? 더? 더 편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편하잖아요. 훨씬 더 편해지는 내가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줄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우리가 보통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AI가 저의, 그러니까 즉 주인의 이용자를 대신해서 앱을 조작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궁극에 가서 아직 앱을 조작해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아직까지는 자 쿠팡 이츠에다가 내가 어제 먹었던 거 주문 좀 해줘. 이건 아직 안 돼요. 아. 이 2단계까지는 아직 아, 안 가고 있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 궁극적으로는 그 앱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아, AI가 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AI가 일종의 쿠팡 이츠나 배달의 민족의 화면을 읽어내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는 네네, 이것을 네네. 전문 용어는 페렛 UI라고 하는데요. 네. 쪽잽이라는 뜻의 페렛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이건 이제 작년 말에 애플에서 고안한 AI 기술이에요. 네네. 그래서 앱을 갖다가 일종의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아, 앱을 그렇구나. 촬영해서 네네. 그 의미를 읽어내고 해석해내는 것. 아, 앱 자체를 조작해서 정보를 긁어오는 건 가져오는 건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아. 앱과 교신해서 네네. 거기에서 우리 주인이 이용자가 몇 분 뒤에 음식이 도착해야 되는 걸 알려달라는데 아. 그거 좀 알려줘. 이렇게 그 정보를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 앱의 화면을 보고서 이걸 읽어내는 거죠. 네네. 인간이 읽어내는 것처럼 네네. 그런 부분에서 1단계. AI와 운영체계가 통합된다는 건 앱과 통합됐다는 거고 그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거고 그 앱을 흔히 말해서 스크린샷을 읽어서 여기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이 정도 기술까지는 애플이 이번에 보여줬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혁신적인 거고 궁극의 방향은 앱을 조작하는 데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OpenAI의 협력 부분 그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OpenAI 입장에서는 이제 GPT-4o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AI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이것이 모든 또 애플 기계에 되는 것이 아니라 M칩과 A15 프로칩, 그러니까 즉 좀 고성능의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 있어야만 애플이 다 만든 거죠. 이런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그러니까 이 교체 수요. 나 이번에 아이폰 좀 바꿔야 되겠다. 이번에 맥북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교체 수혜도 발생할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월가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좀 주가가 오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경제적인 효과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봐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에서 AI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운영체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네네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화면만 읽지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앱을 통제하는 수준까지 가면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쯤 아마 내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을 텐데 그거 있잖아. 그 각 은행 앱에서 파킹 통장 금리 제일 높은 거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절반은 넣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그 카드 값 갚는 통장 있지? 그쪽으로 이체해줘. 그러면 가능합니다. 착착착착착 다. 그게 에이전트예요. 아. 궁극에 가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데 AI가 즉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을 에이전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네네네. 근데 이번에 에이전트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에이전트로 가는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문 용어로는 여러분들 이제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페렛 UI라고 해서 쪽제비 UI. 예, 쪽제비 UI라고 해서. 되겠네. 그러니까 네. 화면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의 화면을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앱이라든지 이메일 앱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거기 이제 예로 나왔던 건 애플이 발표해줬던 것은 나의 와이프가 보내준 팟캐스트가 좋은 추천을 하나 해줬는데 그거 틀어줘. 근데 이 팟캐스트 앱은 애플 거거든요. 네네. 이 정도는 에이전트 형식으로 다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자체 갖고 있는 앱은 이제 에이전트처럼 다룰 줄 아는 거죠. 그러면은 저의 메시지에서 저의 와이프가 보냈던 그 팟캐스트의 URL을 복사해서 컨트롤 C를 해서 팟캐스트 앱을 열어서 거기다 그걸 붙여엮기 해서 작동을 구동시킨 거잖아요. 이것이 이번에 사례로 보여줬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인데요.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술적으로 안 가더라도 여기서도 또 중요한 메시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애플의 철학. 2004년에 스티브 잡스가 생존해 있을 때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테크놀로지, 즉 대단히 중요한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온, 소유하거나 컨트롤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즉 오픈 AI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협력하지만 포괄적 지식에 대한 질문, 즉 나의 스마트폰 기기 밖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정보와 질문에 대해서는 GPT-5가 답변을 해줄 거지만 스마트폰 기기 내에서 거는 이번에 GPT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애플의 AI 기술로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이것을 나중에 팀 쿡이 지금 애플의 CEO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쿡 독트린이라고 명칭을 해요. 쿡 독트린? 네. 쿡 독트린. 우리는 프라이머리 테크놀로지는 반드시 소유하거나 컨트롤이 난다. 협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발표를 보고 아, 애플이 드디어 포기하는구나. 옛날부터 폐쇄적으로 해오고 자기들이 다 개발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어쩔 수 없이 AI 시대 GPT하고 손을 잡네 그랬는데 그게는 아, 그건 아니죠. 그렇죠. 거네요. 그것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범용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것은 저희 스마트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에 있는 검색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건 자기네들이 아직 기술력이 떨어진다. 네. 이거는 하지만 이거는 흔히 말해서 애플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맥북 입장에서 볼 때는 스티브 잡스가 정의했던 더 프라이머리 테크놀로지가 아닌 거예요. 아, 주요 기술은 아니다. 주요 기술은 뭐냐면 애플은 수직 통합을 하고 있는 게 칩도 지금 애플이 만들잖아요. 맞아요. M1, M2 네, M1, M2, M3 또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그 아이폰에 들어가고 있는 A15라든지 A16 뭐 이런 것들도 다 자신들이 설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텔 거 안 쓰고 네. PC에도 자기 그렇죠. 인텔 거 안 쓰고 ARM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이 설계해서 칩을 하는데 칩에서부터 하드웨어와 운영 체계와 그리고 자체가 갖고 있는 앱 여기까지는 지금 AI로 통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만든 예를 들면 쿠팡 이츠라든지 은행 앱이라든지 이거는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SDK라고 해서 이런 개발자 도구를 개방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좀 더 그 부분을 갖다가 페렛 AI 아직까지는 페렛 UI 이런 부분만 그쪽의 UI를 읽어드리는 거죠. 읽어드리는 정보를 읽어드리는 것까지는 가능해질 수 있는 SDK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배민에서 그것을 채택을 하거나 쿠팡 이츠에서 채택을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리에게 나의 음식이 어디쯤 오고 있는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시대로까지는 저희가 이제 2025년에 올해가 아니고요. 한국어로는 올해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지금과 다른 스마트폰의 편의성 혁명은 항상 인간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조금 더 상상해보면 쿠팡이츠 배민 가리지 않고 그냥 우리 주변의 중국집 중에서 제일 리뷰 좋은데 네. 그 짜장면 두 그릇 시켜줘 그러면 자기가 검색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궁극에 가야 할 스마트폰의 AI입니다. 궁극에 가야 할 스마트폰의 AI는 모든 앱을 컨트롤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쪽 생태계는 바뀌냐면 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각 앱은 그냥 종속 변수네요. 그렇죠. 그냥. 앱은 실제로 AI에게다가 기능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기능 갖다 주기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앱에 대한 충성도가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야, 네이버 앱에서 뭐 좀 검색해줘. 인물정보 좀. 강종수가 누구야? 라고 언젠간 저희가 물어보는 시대로 지금 이 방향성을 이번에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앱이 무슨 중요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냥 스마트폰에 강정수 박사 누군지 소개 좀 해줘. 그럼 알아서 네. 여기저기서 다 네이버 앱에서도 찾고 궁극에 뭐 가서는 이 에이전트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겠지. 물건 구매도 해주는 겁니다. 아까 은행 거래도 네네.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 집에 행주가 떨어졌는데 제가 어제 행주를 주문했거든요. 행주가 떨어졌는데 행주 하나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러면 얘가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가격 비교를 해줄 거고 심지어는 가격 비교를 해주겠죠. 쿠팡에서도 해줄 거고 몇 군데 해주면서 지금 이러이러한 제품들이 있는데 너 어떤 거 선호해? 아, 나 이런 거 선호하는데 몇 개 드리로 얼마짜리 그거 하나 구매해줘. 대화하면서 궁극에는요 AI는 에이전트로 간다는 건 트랜섹션. 거래를 대신해 준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요새 냉장고 같은 데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하고. 네. 그러면은 스마트폰에다가 이런 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냉장고에서 뭐 계란하고 뭐 상추하고 이런 몇 가지 재료 중에서 빠진 거 있으면은 그거 좀 사다가 우리 집 앞에 내일 아침까지 오게 해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계와 기계가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정보를 네트워킹 할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요즘 뭐 이렇게 운반하는 로봇들 있잖아요. 네. 운반하는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궁극에 가서 운반하는 로봇이 잘 되려면요. 아파트 현관문 지가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맞아. 현관문의 데이터를 이 운반하는 것과 얼마나 안전하게 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이랑 얘가 배달하는 앱이 결국은 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는 오토바이 배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의성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완벽한 보안이 보장될 수 있다면 그 녀석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게 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궁극의 인류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인 거죠. 네. 운반 로봇이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스스로 타고 그럼 엘리베이터에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보안 문과도 연결이 돼야 되고 저의 집 문과도 연결이 되어서 그것을 열고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저는 궁극의 방향으로서는 방향성으로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계와 기계의 네트워크인 거고
지금 현재 애플이 하고 있는 것은 기계 내에서 앱과 앱을 연결하는 겁니다. 아, 앱과 OS를 연결하는 방향에서 네. 이런 부분에서 이뤄지는 부분에서 지금 뭐 많은 언론에서는 GPT가 승리했다, 오픈 AI가 승리했다, 뭐 오픈 AI가 승리했다는 건 저도 반론의 여지는 없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폰이 삼성이 할 수 없는 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아. 삼성은 OS를 못 갖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죠. 안드로이드, 구글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에게 여전히 불리한 건 아니지만 구글이 이걸 해주면 가능하죠. 구글이 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중국에 가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AI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체계를 통해서 우리 앱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플랫폼이라면 이용자의 관계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 앱들하고는 이용자가 직접적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AI가 대신 가서 연결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델 모니터 화면이 별로 좋지 않아서 먼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엄청난 대기 시간 타잖아요. 그렇죠. 뭐 대기 길고 뭐. 내 앞에 85명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미쳐버리잖아요. 네. 근데 요즘 CS가 AI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저의 AI가 강정수의 AI가 에이전트가 그 AI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내 전화가 내 스마트폰이 에이전트. 그렇죠. 그 전화를 걸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그 증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저희 AI한테. 걔가 설명을 해줄 거고 그거 정도면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 집 주소를 알려주면은 너네 집으로 기사를 보낼게. 또는 어디로 가지고 와. 이런 답을. 저는 시간을 절약하면서 이 AI와 AI가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방송 중에도 이미 AI는 전화를 걸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분신이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로 지금 저희가 소비자 단에서 진화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저희 부모님 분들. 네. 저희 부모님들은 그래도 저는 많은 부분을 아직은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예약 취소도 뭐 기차표를 구매했어도 뭐 취소하고 환매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이거 잘 못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리가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스, 음성에 의해서 AI가 저의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컨트롤링한다라는 것, 그들과 서로 교신한다라는 것, 그들과 정보를 주고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이번에 애플이 내놓은 진정한 AI에서는 대단히 큰 혁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언론이나 방송에서 좀 얘기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가슴 아프고요. 네. 이게 뉴스토마토에서 된다는 거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애플은 대단히 중요한 한 진일보를 내. 네.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이 시장을 반영하는 거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애플의 그 이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능이 되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거다. 그러면 좀 주춤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아이폰 시장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구매로 구매를 고민할 때 AI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운영체계에 결합되고 있는 아이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큰 투자자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는 AI 수혜주의로 분명하게 AI는 저는 보통 지금까지 나이는 애플이 지금 막차 탔다. 늦게 지금 AI 시장이 뛰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애플을 평가한다면 이제 늦지 않게 정시간에 제때 열차 출발하기 전에 이 AI 열차에 탔다라고 애플이 탔다. 네, 저렇게 평가할 수 있고 이것이 애플의 주가를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날에 발표했을 때 좀 주가가 시원치 않았는데 그걸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해석을 못한 거예요. 저 뭔가 사람들 뭘 기대했냐면 GPT-4.5가 결합되는 것을 시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합된다는 말만 했지 시연도 안 해줬어요. 아, 시연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봤는데 GPT-4.5가 결합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GPT-4는 다 아니까. 심지어는 샘 알트만이 그 자리에 와 있어요. 맞아요. 무대에 올리지도 무대 안 오르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GPT-4.5는 이미 다 시연된 거기 때문에 애플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운영체계에 지금 결합되고 있는 AI. 이거 크고 눈에 띄지 않는 건데. 그래, Ferret UI라는. 이 Ferret UI를 활용한 거예요. 이 Ferret UI를 활용을 해서 애플이 다른 앱의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건 지금까지 다른 스마트폰이나 운영체계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았던.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구글도 그렇게나 구글도 아직 그러지 않고 구글들이 아. 지금 하고 있는 구글이 지금 삼성전자에 도입을 해준 게 뭐냐면 갤럭시에 녹음하면 지금 뭐 이번에도 애플도 녹음을 했죠. 사람들 뭐 대화 녹음하는 게 이번에 등장했다. 그래서 박수치고 그 대화를 요약도 해주고 또는 뭐 그 요약이 된다는 건 번역도 해주겠죠. 네네네. 앞으로 그런 생활은 편해지겠죠. 이걸 삼성이 동시통역이라는 기능을 한 거고 이 서클 투 서치라고 해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화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서클을 그리면 이걸 검색을 해준다. 요 정도 기능을 해준 것이지 앱과 앱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궁극에 있어서는 기저에 깔려있는 이 쿡 독트린, 팀 쿡의 CEO인 팀 쿡의 이름을 따서 쿡 독트린이라고 명했던,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했던 2005년, 2004년입니다. 정확하게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프라이머리 테크놀로지를 결코 협력을 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own, 소유하거나 컨트롤링한다. 이 철학에 의해서 애플이 AI를 명확하게 자신의 소유하고 제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발표 때는 대단히 강조됐던 건 프라이버시예요. 왜냐하면 내 데이터를 그렇죠. 이 페렛 UI를 통해서 읽어드린다면 이게 유출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몇 시에 도착하는 거를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알아가지고 이거를 협박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럴 수가 있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단히 강조한 건 프라이버시예요. 프라이버시 저도 들으면서 뭐 이렇게 강조하지 프라이버시? 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앱을 통제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근데 이거는 절대 저장하지 않고 이 데이터로는 학습도 시키지 않아. 이걸 대단히 강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맨 전에 그냥 셀폰, 전화하고 문자 되는 핸드폰에서 앱을 깔기 시작하면 스마트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간의 두뇌가 뭐 외조화됐다 뭐 이런 얘기 한 건데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약간 새로운 단계 스마트폰이 그렇죠. 나온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써지는 겁니다. 아, 애플이 그런 발표를 한 거다. 네, 그런 발표를 한 거고 다만 아직까지는 에이전트까지는 못 갔으니까 화려하게 에이전트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에이전트로 할 수 있는 중간 단계로 증검 단계로 페렛 UI라는 걸 사용을 해서 다른 앱의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는 것까지 근데 그거를 API 통신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읽어서 이렇게 중간 단계의 기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앱과 앱이 연결되면서 DB를 데이터를 다 가져오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AI 시대 애플이 죽은 줄 알았더니 죽지 않았고 네. 새로운 장을 오히려 열고 있는 네네. 거네요. 그래서 대단히 큰 발표였다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스마트폰이 어떻게 변해 가실지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편해질지 뭐 투자자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에 애플의 아이폰 판매 개수가 얼마나 경쟁사 대비 증가할지 이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청바지 장사해가지고 지금 시가총액 1위하고 막 그런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날들을 구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애플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장을 그렇죠. 열면서 또 경쟁을 하고 있는.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세 가지 이제 이 통신과 같은 레이어를 보실 수가 필요가 있는데 흔히 말해서 이건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건 여러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았어도 작동한다는 거고 애플이 이번에 했던 이런 페렛 UI는 온디바이스 AI 즉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칩이 좋은 것만 좋은 칩 을 장착하고 있는 하드웨어만 이거를 아이폰이나 맥이나 이걸 아이패드나 작동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뭘 했냐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온 디바이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연산이 필요한 것.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건 애플이 처음으로 클라우드망을 지금 구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자체 클라우드망을 즉 아마존 걸 쓴 것도 아니고 구글 걸 쓴 것도 왜냐하면 아마존 걸 쓰게 되면은 우리가 애플이랑 계약을 해요. 이거는 우리 거가 쓰는 거니까 우리에게 할당해 주는데 사실 아마존이 뒤에 와서 읽을지 이거는 아마존이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닙니다만 사람이 불안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플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프라이버시는 목숨 걸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 망에서는 애플 외에는 누구도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도 개인 정보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겠어라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망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를 이번에 발표를 했고 그래서 온디바이스 연산 못하는 건 여기서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칩은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애플의 M4가 충분히 이것을 연산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GPU는 엔비디아 걸 쓰지 않고 애플 걸 쓰겠어. 그래서 애플이 드디어 클라우드 시장에도 자체 칩으로 시장을 진출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자체 AI 칩, 자체 클라우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겠네요. 네. 결국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는 것은 자, 이걸로도 다 해결 못하는 것을 질문을 해요.
그럴 때는 GPT-4o가 가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때는 시리가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GPT-4o를 가동시키시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를 똑같게 보면은 GPT-4o에서는 그러니까 애플이 슬쩍 사실은 뒤통수를 좀 친 거예요. 여긴 프라이버시가 문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맞아요. 그 말은 안 했지만, 자, 여기까지는 100% 우리가 프라이버시는 장담해 줄게요. 애플이 책임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보셨어요. 어제 뭐 축구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나, 선거 결과가 왜, 유럽연합의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지를 물어보신다거나, 이러신다면 이건 제가 답해 줄 수 없는 것이니, 이거는 GPT-4o를 부르겠습니다. 불러도 될까요? 그럼 GPT-4o가 나와서 다른 목소리로, 이미 설정해 있는 목소리로. 구분을 해서? 구분을 해서, 이거는, 유럽연합의 선거 결과는 이번에 어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생활적인 어떠한 걸 물어봤을 때 생활의 하우투를 물어봤는데 그건 시리가 답변 못하거든요. 그렇죠. 시리는 흔히 말하는 검색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GPT-4o는 아마 올해 말쯤 되면은 검색 서비스도 시작할 거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GPT-4o는 실시간 데이터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는 웹에 있는 거죠. 내 하드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웹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GPT-4o가 되게 되는 이런 구분선들을 이번에 애플이 만들어줬고 마지막에 또 몇 군데 언론에서는 오픈 AI의 큰 승리다 구글의 참패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시적으로는 구글의 참패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올 때 부사장이 기자들에게 재미나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고객들이 선택하게 할 겁니다. 아. 나는 재미나이를 쓰고 있어. 나는 클로드를 쓰고 있어. 나는 GPT-4o를 쓰고 있어. 라고 연결하게 해줄 수 있는 일종의 AI 스토어를 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AI 스토어에서 뭐 네이버에 하이퍼 클로바를 나는 쓰겠어. 라고 선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AI 스토어가 생길 때까지는 당분간 오픈 AI GPT-4o가 훨씬 더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픈 AI에게는 중요한 기회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스마트폰을 정점에 놓고 아이폰을 그렇죠. 정점에 놓고 생태계를 재편해보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엄청난 또 수익이 따라올 거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오픈 AI가 정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GPT를 정점에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언론 보도 나오지만 지금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중심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오픈 AI에서 답변하는 즉 시리가 답변하지 못하는 것만 GPT를 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자기가 통제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일론 머스크는 기분 나빴나 봐요. 사무실에서 아이폰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조금 성급해요. 그 발언이 애플의 발표 서너 시간 전에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언론들에 다 보도가 된 거예요. GPT-4o를 채택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건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내 그 앱에 있는 나의 예를 들면 문서에 있는 만약 이메일이 있어요. 이메일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GPT-4o가 가져가? 근데 그 이메일에는 기업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언제 뭐를 런칭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해라, 누구,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일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GPT-4o로 가져간다니까 일론 머스크가 열이 받았던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잘 몰랐던 것은 그거는 GPT-4o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으로 착각하고 조금 성급하게 발언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화두가 됐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 이후에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네. GPT-4o의 결합 수준이 레이어가 OS 결합, 즉 운영체계까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가 답변 못하는 그 위에 상위에만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판단 미스를 통해서 마치 나의 디바이스에 있는, 나의 기계에 있는, 나의 맥북에 있는, 나의 아이패드에 있는, 나의 아이폰에 있는 모든 일정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GPT가 학습하고 여기에서 답변을 찾아낸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이거는 애플이 자신의 AI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싸움 문제는 오래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오픈 AI하고 일론 머스크 소송하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소송도 이제 뭐 소송 간다 그랬는데 사실 오늘 아침 새벽 뉴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뉴스를 보니까 소송을 또 포기했더라고요. 그래요?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죠. 네, 한번 이겼잖아요. 네. 서로 이메일도 주고 받으면서. 네. 무조건 오픈 AI가 물론 방향을 튼 건 맞지만, 창립 초기의 철학을 포기한 건 맞지만, 나중에 이렇게 갈등하면서 일론 머스크도 오픈 AI의 그 뛰어난 인재들을 자기 쪽으로 데려오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갈등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오픈 AI가 미운 거지. 그렇다고 철학을 바꾼 거가 또 합리적 의사결정 수준에 의해서 절차에서 안 됐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은 우선은 어제 취하한 걸로 해외 언론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나중에 또 벌써 자막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다 알고 계셨네요. 네.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전 너무 많이 배웠어요. 강정수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길 이번 주에 애플이 발표했던 챗GPT하고 손을 잡는다는 발표는 챗GPT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 역사의 새 장을 쓰는 출발선이다. 네. 페렛 UI 기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셔서 요거 좀 머릿속에 넣고 앞으로 이 AI 시대의 스마트폰 경쟁 어떻게 돼가는지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해갈지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 최승병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일본의 군사대국화 지난주까지 아주 깊이 있게 계속 다뤄주셨는데 네. 그것도 이제 공부 삼아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 군사대국화가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 결국엔 또 우리나라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이게 다 이렇게 과거를 열심히 한 이유가 저희가 미래를 갖다가 전망하고 대비하기 위해서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저 기억이 나는 게 이 군사대국화가 사실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하지만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그 부분 조금 자세히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씀드리면서 하나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군사대국화 좋은데 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본 경제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감당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가능할까? 뭐 안 그래도 네, 그런 우려가 지금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팽배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 경제 안 좋다는 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뭐 역대급 엔저로 인해서 지금 뭐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질 소득은 늘지 않으면서 일본 서민들이 특히 좀 팍팍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뭐 여기에 지금 민생에 쓸 돈도 그래서 넉넉하지가 않은데 이걸 국방비를 팍 늘리겠다고 하면은 이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GDP의 2%까지 늘리겠다. 네, 국방비를 뭐 기존 1%에서 2%로 네. 두 배 늘리는 거. 그것도 막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을 갖다 지금 뭐 엔저라서 약간 네, 엔저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 뭐 기존에 비해서는 뭐 5조 6조 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 따지면 뭐 50조 원씩 늘리겠다는 건데 당연히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금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는 거는 통계에도 많이 드러나는 게요. 일본의 지금 가구 소득을 얼마 전에 그 뉴스도 있었죠. 1인당 GNI가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국민 소득이죠. 네. 우리나라 소득이 추월했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의 가계 소득만 보더라도 일본 가계 소득 통계가 지금 2022년 것까지 나와 있는데 가계 중위 소득이 그러니까 순서 쭉 내세웠을 때 앞에 50% 가운데 있는 가구가 버는 소득이 1년에 423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3,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중위 가구소득, 물론 집계한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년 안에 우리나라와 이 대만의 가구소득이 뭐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 내에서도 이런 뉴스가 좀 많이 퍼지면서 야 이렇게 방위비 늘리는 게 맞는 거냐라는 의구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군대 그렇게 돈을 쓰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서 쓰냐 뭐 이런 질문도 할 거고. 결국에 꺼내들 카드는 증세밖에 없죠. 아 증세. 네. 아, 지금 뭐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데 증세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세금을 더 걷는다고 그래요? 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더구먼 세금을 엄청나게 늘릴 수는 없고 주로 쓰는 방법이 그동안 약간 좀 늘려놓은 세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복구 자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보니까 부흥 특별소득세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다음 부흥 특별소득세. 아. 그러니까 이게 2014년부터 시작해갖고 2037년에 일몰이 되는 세금인데요. 이 지금 걷는 기존에 걷던 소득세에서 2.1%를 더 받고 있습니다. 퍼센트 포인트는 아니고 기존에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소득세를 내고 있으면은 2만 1천 원을 더 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네. 2037년까지만 걷어서 그걸 이 여러 가지 부흥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일본 정치권에서 이거 그냥 일몰시키기 아깝다. 이거 앞으로 20년은 더 얻어야겠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꺼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거의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20년이면 57년까지. 네, 2057년까지. 다만 뭐 2.1%에서 1%로 좀 줄여갖고 더 받고 이 돈을 국방비에 쓰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조세 저항에 적은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 쉬운 게 담뱃세 같은 거. 그다음에 네. 소비 탄력성이 그만큼 적은 거. 그래서 담뱃세를 갖다가 조금 더 올려갖고 지금 한 개 피당 3엔을 더 거둘 예정입니다. 이건 거의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주세도 좀 올리고 이렇게 뭐 좀 아무래도 이 조세 조항이 덜 생길 만한 부분부터 늘려갖고 일단 충당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보장비나 그런 쪽에 이 지출을 또 줄여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쪽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간병보험료 이런 걸 갖다가 좀 인상을 하고 국민연금 일본에도 국민연금이 있는데 이 지급 시기를 갖다가 늦추는 그런 방향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일본 국민이면 굉장히 좀 짜증 낼 것 같은데 지금 군대를 늘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연금을 깎고 뭐 무슨 간병비를 더 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 생활이 지금 먼저지 사람들이 군대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쪽에 원래 안 좋게 보던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야 좀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긴 합니다만은 다만 이게 적극적인 조세 저항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걸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요즘 일본 정부에서 이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다양한 이 우리가 처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 계속 홍보는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야 이거 세금 더 걷는 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안보 불안을 방치하다가는 이게 더 큰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근데 명분이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서 세금을 올린 거를 군대를 늘리는 데 쓰겠다고 하는 건 약간 명분이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설득을 하는데 예 성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네, 뭐 100% 성공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보수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 중심으로 이게 먹히고 특히 뭐 노년층 유권자들에게 그게 어느 정도 어필이 되니까 그래도 뭐 자민당 지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어떤 논리로 그렇게 설득을 하나요? 네, 이걸 저도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의 그 내노라는 안보 전략가들의 여러 가지 저서들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이런 걸 쭉 읽어보면은 어떤 공통적으로 짚이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일본은 지금 지는 해다. 일본이 지금 굉장히 급격한 고령화와 여러 가지 혁신 동력이 또 감퇴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일본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거함이다라는 이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점점 침몰해가는 이 악순환을 갖다가 끊고 지금 우리가 그나마 갖고 있는 이 경제적 기반이 잠식되는 것을 막아야지만 특히 거기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본의 강력한 수출 경쟁력 이런 걸 갖다가 이용을 한 여러 가지 수출 시장이라든가 그런 판로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계속 갖고 가야지만 여기서 뭔가 이 침몰을 막고 거기서 새로운 부흥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 동남아시아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은 일본은 동남아시아 텃밭을 갖고 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본이 이 공적 개발 원조 ODA죠. 이 ODA를 갖다가 동남아 국가들에게 굉장히 많이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 굉장히 놀랐었는데 뭐 동남아시아 뭐 여행이나 출장 같은 걸 가보면서 생각보다 일본의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뭐 우리 당연히 뭐 일본 차들 뭐 거의 대부분 일본 맞아요. 차인 건 기본이고 여기저기 가봐도 일본 문화라든가 일본 음식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일본의 많은 상사맨들이나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시골 가면은 곳곳에 일본 공장들이 있고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 사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지난 잃어버린 30년을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된 겁니다. 네. 뭐 그동안 해외 여러 가지 자본 축적해 놓은 것들도 있지만은 사실 뭐 우리가 일본이 왜 저렇게 끄떡없는가라고 할 때 일본이 내수 시장이 커서 내수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내수가
탄탄해도 30년 동안 거의 제로 성장을 하면 이게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해외 진출을 해왔는데 뭐 중국도 많이 해왔지만 동남아가 상당한 또 기반이 되어왔고 그런 데서 국내 시장의 정체를 갖다가 상쇄해 주니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아, 일종의 좀 확장된 내수 시장 같이 기능을 했나 봐요. 네. 동남아 시장이. 네. 거의 뭐 거기나 여기나 다 비슷한 거야. 일본 제품이나 우리나라 제품이나 비슷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만들어 맞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요즘은 그 단순히 뭐 제조 기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일본 내수 이런 이 소비재라든가 유통 이런 업까지 다 동남아에 진출해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에 지금 계속 균열이 가고 있죠. 한 10년 전부터 중국이 역시 동남아를 노리고 계속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뭐 중국이 1대1로 하면서 주로 이제 일본이 덜 신경 쓰던 부분부터 이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동남아 여러 주요 국가들까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도 내수 시장이 너무 지금 이 경쟁이 치열하고 또 내수 경기가 그만큼 빨리 잘 안 살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도 살 길을 찾아갖고 동남아 안방 특히 화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해갖고 이제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일본이 이거 이 우리의 텃밭을 중국에게 다 뺏기고 우리의 중요한 장기적으로 먹고 살아야 될 이 터전을 다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동남아 영역 우리가 차지해야 돼 뭐 이런 거라기보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 있겠어요. 요거는 설득력이 있네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동남아 시장을 되찾는 데 투자하겠다고 하면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일본 국민 입장.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군사력을 키우겠다는 건 약간 생뚱맞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생뚱맞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남아 국가들의 입장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점점 영역을 넓히고 패권 국가로 가면서 특히 중국과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막 중국과 일본 자본 거기에 우리 한국 자본까지 와갖고 막 이것저것 경제활동해서 우리가 경제가 사는 건 좋은데 이거 가만히 있다가 중국이 저렇게 확장하는 걸 냅두면은 지금도 사실 남중국해나 이런 데서 영토 분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와서 언젠가부터는 예, 돈만 벌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멱살 잡고 내놔 이러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어느 중국에게만 그냥 호락호락 양보해서는 안 되겠고 일본과도 경제협력 이외에 안보적으로도 우리가 뭔가 지원을 받아야겠다는 이런 필요가 요즘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국가가 필리핀이죠, 지금. 네. 필리핀 같은 경우 굉장히 군사력이 약해요. 네. 그리고 물론 미국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미국 갖고도 불안하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믿을 수가 있겠냐. 안전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일본한테도 야 우리 공적 개발 원조 지금까지 뭐 개발 원조만 해줬는데 군사력도 원조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ODA가 OSA, Security Assistance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야 이거 좋은 기회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난번 걸프전 얘기 때도 봤지 않습니까? 그냥 돈만 주다가는 나중에 맞습니다.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거죠. 이 기회에 우리가 안보까지 협력을 계속 원조를 해주면은 더더욱 우리가 강력한 우리가 더더욱 강력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동남아 기반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아베 이기 정권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세운 것이 표면적인 이유는 자유로운 교역을 우리가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그 자유로운 교역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안보 협력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걸 공식화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일본이 이제는 너네랑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너네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보장해주겠다라는 쪽으로 점점 이걸 확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안보하고 경제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되나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게 당장 직접적으로 요즘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일본의 방위산업은 굉장히 비효율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일본의 그전에도 자위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가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중공업 회사들이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무기 수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냥 내수 그 규모도 작은 자위대를 위해서만 생산하다 보니까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무기가 뭐 비싸기는 뭐 몇 배나 비싼데 성능은 그렇다고 국제 수준에 밀어봤을 때 그렇게 좋지도 않고 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국제 경쟁력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군비 확장을 하니까 일단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그런 상황이 되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OSA를 통해서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수출의 길도 열리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일본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도 잘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최근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 초에 일본 주식시장 굉장히 뜨거웠다고. 물론 거기에 핵심에는 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주 혜택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방산주도 많이 올랐어요. 일본 방산주도. 한 지난 1년간 이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 거의 두 배 올랐고요. 100% 정도 올랐고요. 아, 그래요? 네. 가와사키 중공업도 한 66%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그게 두 기업이 방산업체, 네네, 방산이 대표적인 사업, 대표적인 방산업. 아, 그래요? 물론 그거 외에도 사업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방산 수혜 업체들이죠. 뭐 그런 식으로 뭐 국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일본의 역시 핵심은 방금도 얘기해드린 소부장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일본 완제품, 옛날처럼 뭐 일본 전자제품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이런 수많은 제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본의 소재, 장비, 부품들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그 기술적인 장벽이 높아갖고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도 기존에는 이 큰 중국 시장을 노리고서 중국의 생산 거점을 많이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미중 대결로 인해서 디리스킹 이슈가 커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빼서 이 동남아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가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동남아는 이 서방 시장과 중국 시장 양쪽을 노릴 수 있는 중요한 중간지대거든요. 이 소부장을 일본 소부장 제품들은 서방 기업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중국 기업들도 여전히 이걸 아무리 중국산에 치고 올라온다고 해도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동남아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으면은 뭐 원산지가 동남아니까 미국으로도 수출할 수 있고 그런가면 뭐 적당히 중국어도 어느 정도 수출할 수가 있고. 이렇게 좀 더 전략적으로 유연한 포지션을 갖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런 때 뭐 특히 이런 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일본이 딱 밀착하고 거기에 일본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이렇게 잘 유지시키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또 이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 챙기는데 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뭐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을 골고루 유지하겠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중 대결이 막 심각해지고 네. 뭐 이렇게 저 중국하고 거래하면은 제재한다면 미국이 이렇게 나왔을 때 네. 표면적으로는 미일 동맹 뭐 강조하고 그러면서 뭐 안보 동맹 하면서 또 생산은 동남아에서 해서 동남아가 원산지인 부품은 중국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좀 구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정말 그게 유연성인 것 같아 같이 들리네요. 맞습니다. 이게 동남아가 그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나온다고 미국이 함부로 제재를 못하는 것이 요즘 당장 미국 베트남 관계를 보세요. 베트남은 중국이랑 딱 붙어 있어갖고 영토 분쟁도 계속 하고 있고 원래 또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도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엄청 세요 그리고 엄청 외세를 싫어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베트남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나온 얘기는 분명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요즘 베트남이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 비시장 경제 국가 지위를 이제 벗어나게 해달라. 우린 시장 경제 국가로 인정해달라.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혜택이 더 많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고려할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동남아 국가들을 미국 입장에서도 이 대중포 위망에 포섭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동남아 국가들 함부로 못하는 그게 있죠. 일본이 그런 동남아 딱 결탁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양쪽에 이 경제적 이익만 쏙쏙 챙겨 먹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가면은 또 뭐 중국이란 상대가 있으니까 중국도 네. 이런 흐름을 읽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군사력 강화하면은 그렇죠. 좀 보복하고 이런 방식의 또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중국이 말로는 굉장히 막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장 아까 얘기한 OSA 규모가 지금 점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특히 이번 기시다 정권 들어서 확실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략 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좀 남중국해 이슈가 걸려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수백억 원대, 연간 수백억 원대 정도의 원조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무기 사라고 들어가는 거. 그 밖에도 이제 일본도 연안이 다 돼갖고 부용 처리할 그런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막 이런 쪽에 넘겨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쪽 확대하다 보니까 이 중국은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너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려는 동남아 국가들 이런 식으로 국방력 강화시켜주면은 큰 코 다칠 줄 알아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인 면에서 잘 먹혀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일본은 중국 시장에서 여러 차례 낭패를 봤습니다. 뭐 지난번 2010년대 이 저쪽 센카쿠 열도 분쟁하면서 그때부터도 막 린치 많이 당하고 여러 피해를 입고 일본도 그동안 디리스킹하면서 많이 또 빠져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매운동 엄청 많이 하고 그랬죠. 일본도, 네, 일본도 이미 피해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이 더 나서서 제재한다고 해서 이 추세가 더 심해지거나 그런 게 별로 지금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당장 뭐 요즘 일본 업체들이 중국에서 전기차 엄청나게 인기가 끌고 있으니까 요즘 도요타도 잘 안 팔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 소비재에서 많이 밀려났고요. 남은 것들은 결국에 소부장 기업들이 핵심으로 남아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 소부장은 대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아무리 위협을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걸 최근에 또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대만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원래 대만 출신이고 기자회견에서 인터뷰하면서 대만을 하나의 국가 원 컨트리로 지칭을 했었는데 당연히 평소 같으면 중국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냥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젠슨 황은 그 망발을 사과하고 입을 닥쳐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세게 나왔을 엔비디아 불매운동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중국 국민들은 막 SNS에서 난리가 났는데 중국 외교부는 입을 딱 닫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언론 통제하면서 이거 보도하지 마라. AI 가속기 사야 되니까. 그렇죠. 중국도. 엔비디아 칩 사야 되는데 괜히 신기 건드려봤자 지금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암소리 못하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강력한 소부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딱 엔비디아가 감 역할을 했지만 일본의 소부장 업체들도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 일본도 만만치 않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일본도 노리는 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부장이 지금 있는데 여기 플러스해서 우리가 쟤네들이 함부로 대들 수 없는 군사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우리도 저런 식으로 슈퍼가 팽세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이 군사력을 확보하는 이유를 정리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는 동남아에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려면 맞습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협력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격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군사력도 지원하고 경제력도 지원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가서 내수시장을 넓히면서 중국도 포위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도 관계를 생각해 보면 소부장 기업들을 동남아에서의 생산 기지를 옮긴 다음에 거기를 발판으로 중국하고의 경제적 관계도 좀 더 계속 이어가고 그렇습니다. 확대할 수도 있겠다. 거기에 미국의 도움도 얻을 수 있죠. 지금 이런 걸 제일 반기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이 안 그래도 전 세계 지금 이 패권 유지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아시아에서의 공백이 생길까 지금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일본이 알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맡아갖고 이 형님 역할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일본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점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미국과의 여러 경제협력, 기술협력 이런 걸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겠습니까? 미국은 여전히 이 힘이 좀 빠지긴 했어도 지금 AI 보세요. AI 뭐 그 빅테크들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데 그렇죠. 다 미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미래 기술의 주도권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미래 산업의 이니셔티브를 확실하게 쥐고 있는데 야, 너네가 이쁘게 보이니까 그래 뭐 우리가 다 먹기는 그렇고 너네한테 좀 양보해 줄게. 기술협력도 해주면서 너네 클 수 있게 배려해 줄게. 라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일본이 자체적인 혁신 동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국과 미래 혁신 동력을 좀 공유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게 극우 정권, 극우 국가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침략하고 이러기 위한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더 유연하게 국제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거라면 우리나라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아, 얼핏? 맞습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초저출산에 급격한 고령화에 여러 가지 혁신 동력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에 분명히 시달릴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R&D 역량이 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혁신 역량을 유지할지가 굉장히 고민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일본만큼 뭐 동남아 텃밭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뭐 그 이외에 다른 확고한 우리의 경제 영토를 갖고 있느냐 뭐 일본만큼 옛날에 쌓아놓은 해외 자본이 있느냐 그러면서 다 우리는 뭐라 내세울 게 없는 국가인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10년, 20년 뒤가 돼갖고 우리가 뭔가 이 경제 상황을 갖다가 유지시키려고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뭔가라고 봤을 때 이런 게 훨씬 적고 거기에 주변 국가들이 야 너네 다 힘 빠져갖고 이제 너네랑 별로 우리 협력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일본이 그동안 우리에게 잘해준 게 더 많아. 라고 하면은 우리 경제가 도대체 어떤 꼴이 될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항상 글로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경제 비즈니스에 있어서 우리만 독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사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상대에게 좀 많은 밑밥을 깔아놔야지 원만하게 시장이 열리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가 많이 뭐 치버 같은 책들이 나오면서 회자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떵떵거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인 반도체 산업이 왜 우리가 강자가 되었느냐. 그게 1980년대 일본의 오만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일본이 그 당시에 엄청 잘 나간다. 우리가 곧 미국을 추월한다. 일본 반도체 기업이 거의 석권하려고 하는 때 미국이 플라자 합의하고 야 이거 일본 반도체 그냥 냅둬서는 안 되겠는걸 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많은 기술 협력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그 틈바구니에서 쭉 경쟁력을 높인 게 지금 이런 결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겐 우리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이 될까? 지금 뭐 한창 하는 얘기가 대만과 우리나라가 너무 중국과 가깝게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분산시켜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일본이 반도체 기업들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그런 면에서의 또 디리스킹 파트너로 일본을 삼은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도 있는데 일본이 그런 면에서 자꾸 미국이나 그런 나라에게 이쁘게 보이면서 뭔가 하나하나 다시 실익을 챙겨 갖고 가다 보면은 우리 경제가 진짜 나중에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점에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일본은 미일 동맹하면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블록화된 세계에 더 강력하게 우리보다 편입돼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네. 거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군사력을 강화하고 안보 동맹은 강화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경제적으로는 유연성을 더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맞습니다. 그 양면성을 되게 잘 봐야 돼요. 일본은 맹목적으로 이 미국에 그냥 붙어서 그렇게 뭐 살아남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거기대로 충분히 우리가 성의를 보이면서 그런 제3지대에서 우리의 또 실익을 챙겨가겠다라는 이런 전략이 사실 숨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맹목적으로 그 한미동맹에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까지 포괄한 이 큰 그림이 부족한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정권이 계속 바뀔 때마다 뭐 국제 전략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략적으로 뭔가 쭉 추진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는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 뭐 한미 동맹 강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강화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좀 큰 노림수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뭐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대국적으로 이 국제정세와 경제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행보하는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정도 동안은 잘해왔어요. 안미경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군사동맹 뭐 하면서도 중국하고 경제교류를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면서 그래도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뭐 국방도 잘하고 네, 1990년대부터 우리가 2010년대까지 그걸 굉장히 잘해왔기 때문에 뭐 미국과의 안보는 잘 유지해 나가면서 또 중국이라는 새로 떠오르는 그 기관차에 잘 올라타갖고 우리가 결국에 일본을 이렇게 소득에서 앞질 수 있을 정도로 쭉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틀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틀을 바뀌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제 동력을 찾고 전략적 행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뭔지 이제 연구해서 알려주셔야죠. 네. 그게 필요하다까지 오늘은 네. 말씀 주시는 거죠. 네. 그런 네. 걸 뭐 제가 일본을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우리가 뭐 이게 물론 성공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 많이 있지만은 어쨌건 일본은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겐 큰 낭패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일본과도 뭐 서로 상황 어려울 때 꼭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이랑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제 또 뭐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죠. 그렇군요. 또 협력이 가장 중요한 또 이 전쟁의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뭐 이런 그럼요. 얘기도 하잖아요. 네. 뭐 어느 하나 군사력만 갖고 이제 뭐 경쟁에서 이긴다, 전쟁에 승리한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 당연히 이런 힘도 키우고 경제력, 군사력 다 골고루 갖춰야지 우리의 입지가 확보되고 앞으로 우리가 번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병 박사님하고요. 지금 워커노믹스에서 일본 큰 대전략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이번 역은 판교. 판교 테크노볼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Pankyo, Pankyo Techno Valley Station. 이번 주에 끝내주는 경제 판교의 지평선 시간입니다. 지하철역 소리 잘 들으셨죠? 네, 판교역 안내 방송이고요. 그 판교에서 오신 우리 김혜연 빈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데이터 주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사로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혹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한테 뭔가 기사 소스를 주고 계신가?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기자가 취재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요해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지금 갑자기 중요해졌다고 보기에는 이미 이제 한 10여 년의 역사가 있는 주제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화면에도 나왔는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서 그 각국 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엔비디아가 엄청난 호재를 맡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6월 9일자로 냈습니다. 좀 저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좀 됐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아시아, 중동, 유럽, 아메리카 뭐 이렇게 따지면 전 세계죠.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AI를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그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LLM을 네. 자국어로 만들어서 학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컴퓨팅 시설에 어마어마한 돈을 좀 투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정부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그 저
칩을 사서 뭔가를 만든다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센터 같은 이제 그런 시설들이 될 텐데 엔비디아의 특수 칩으로 개조하도록 예산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엔비디아가 계속 지금 매출 기회를 잡고 있고 올해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나 정해놨는데 이거 이름이 주권 AI입니다. 주권 AI, Sovereign AI, 그 엔비디아 안에서 엔비디아 내부에서 올해 예상을 하는 매출 구조에서 이 100억 달러의 주권 AI라는 항목이 지금 새로 생겼거든요. 작년에 주권 AI 작년에 없던 겁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각국에서 육성하는 그런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벌다 벌다 이제 못해서 민간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각국 정부의 돈까지 긁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주식을 사야 되는 건지 근데 1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왜 10조 그러냐?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10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넘죠. 네. 이제 왜 그러냐?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가속기 이게 이제 네네네. 그 모델 학습할 때 쓰는 그런 AI 칩이라고 많이들 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시장의 한 9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시장 점유율 엔비디아 네, 제품이.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GPU라고 하죠.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가 이 여기에 또 핵심 부품인데 네. 이건 한 80%가 시장 점유율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I 개발자 대부분은 이제 AI 저 엔비디아에서 만든 걸 갖다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각국 정부들이 AI에 대한 통제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각 데이터를 토대로 만드는 어떤 처리 장치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칩을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들이 지금 그런 뭐 요구를 국내외에서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행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건데요. 어떤 나라들이 뛰어드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그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엔비디아 최신 AI 칩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국영통신사인 싱텔이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동남아 그 데이터 센터 공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 언어를 학습한 LLM을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달 그 스타트업과 연구원을 위한 주권 컴퓨팅 전략의 일환으로 한 1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산업 발표가 있었다. 산업 육성 발표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케냐,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LLM 개발을 위해서 엔비디아 칩으로 AI 슈퍼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베트남이 동남아 언어를 학습을 한 LLM을 만들고 있다고요? 국가가? 이것도 좀 뭐 새롭게 들은 내용이긴 한데 그러네요. 동남아 언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베트남어만이 아니라는 인상을 기사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이나 다 커버하는 뭔가를 만들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국가가 어쨌든 거기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한국은 안 나왔나요? 그 한국은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 지난번에 방송에서 저희 방송에서 AI 시대가 강정수 박사 다루는 코너에서 얘기를 한 게 네이버는 지금 돈이 있더라도 엔비디아 칩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다 그렇죠. 줄 서서 사고 네, 있고 네. 이들이 너무 큰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칩을 남겨놓질 않는데요. AI 칩을 우리 같은 작은 네이버 같은 기업을 위해서는. 근데 지금 이 소버린 AI, 주권 AI라고 불리는 이 정부들은 어쨌든 큰 클라이언트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기도 하고 뭐 젠슨 황 그 엔비디아 뭐 CEO가 각국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또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각국 정부들로서도 기회가 있는 거고 엔비디아로서도 기회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주권 AI라고 하면 조금 개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데이터 주권이라는 설명도 해주셨고 지금 주권 AI는 또 이게 약간 두 가지가 혼동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 주권을 조금 그냥 자세히 살펴보는 게 아마도 이제 주권 AI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요. 그럼 그 사이버 스페이스도 그것이 근거하는 땅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 이게 뭐 거칠게 요약한 그 데이터 주권의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이버 스페이스에 상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뭐 그냥 좀
사이버 스페이스에 상대되는 개념은 그냥 우리 땅 아니에요? 용어가 뭐가 있나요? 피지컬한 뭘까? 물리적인 맞습니다. 구글에 영토? 찾아보니까 내추럴 월드라는 표현도 나오고 리얼리티라는 표현도 나오고 오디너리 라이프, 3차원 세상, 액추얼 리얼리티라는 단어도 있는데 제일 재밌는 표현은 밋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밋 스페이스요? 고기 밋인데 인간의 살이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동시에 이제 MEET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뭐 어쨌든 밋 스페이스가 될건 어쨌든 물리 공간에 대한 예,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데이터 주권 문제가 이 물리적 공간 밋 스페이스에서도 사이버 스페이스 거를 끌어와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태동했던 것은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뭐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2013년이네요 벌써. 11년 전 일인데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프리즘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인들 그냥 뭐 민간인들의 그 개인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하고 도청하고 사찰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던 사건이죠. 이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인물이 83년생인데 폭로할 때 30살이었죠. 근데 NSA 그 계약 기업의 직원으로 있다가 이런 일이 있는 걸 보고는 그냥 폭로를 해버렸었죠. 뭐 미국 주재 대사관들 외교 정보 이런 것도 전부 다 도청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미국의 적대 국가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막 도청한다. 미국이 도청한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실제였죠,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증명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등장했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래서 뭐 지난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 그 용산으로 갔을 때 도청 안 당할 자신 있냐라고 할 때 그 도청의 주체가 예전 같으면 북한 얘기만 할 텐데 미국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이 다 도청한다 그랬죠. 네, 그랬었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프리즘에 보면은 이메일이나 동영상, 사진, 음성, 화상 통화, SNS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특히 또 그 미국 의 기업들 페이스북이나 저 구글, 트위터, 애플 심지어 이런 기업들의 정보도 들어오도록 보안이 돼 있는 그런 설계다 보니까 과연 우리 정보가 지금 저렇게 가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문제의식을 각국에서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이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같은 해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미국 정부 간에 소송이 있었어요.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메일 계정, 핫메일, 핫메일 계정, 마약 수사를 하다가 핫메일 계정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핫메일 계정의 서버가 아일랜드였어요. 그래서 내놔라라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거부를 합니다. 이건 유럽의 법제에 좀 법률에 어긋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보가 각국에 이렇게 그냥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서비스 고안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걸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건 아무리 우리가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제공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버텼어요. 그리고 재판으로 갑니다. 재판으로 가서 1심에서는 정부가 이겼는데 항소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계정의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데이터가 아일랜드에 있는데 이거를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가져가도 되느냐 마느냐. 이거 뭐 아일랜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일랜드 서버에 있었던 거죠. 있었던 그 계정인데 어쨌든 명백하게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한 수사 의도였는데도 네. 법원에서 뭐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 사건이 네. 아니고 미국의 수색 영장은 해외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내세워서 이거를 각하시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이기고 정부가 이 소송을 취하했어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승리로 끝났던 그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보다 더 위에 서서 일종의 주권을 주장한 거죠. 행사를 하고 있는 그렇죠. 셈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물리적인 땅, 밋 스페이스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던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이버 세계는 다 인류가 다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실시간으로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로 항상 묘사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군요. 그게 2013년의 일이고 그리고 뭐 사실 이 데이터 주권 사례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최근에 뭐 틱톡 강제 매각법 맞아요.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네, 그 판결의 지평선에서도 한번 다뤘던 네네.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네이버의 라인 지분에 대한 지금 논란 뭐 지금 일단 조금 일단락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그 논란도 보면서 우리가 데이터 주권이라는 게 중요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13년에 이런 미국에서 판결이 있었을 뿐더러 이 판결은 나중에 나왔지만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었을 뿐더러 다른 예도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대표적인 게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이 2010년 국무원이 그러니까 정부죠. 중국 정부가 인터넷 주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때 이제 국무원에서 2010년이요. 2010년. 네. 와, 엄청 오래된 이야기인데 인터넷에서의 벌써. 이 국가가 인터넷 영역에서의 주권을 주장하는 일이 지금 뭐 지금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때 펴냈던 중국의 인터넷이라는 백서 같은 서류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중국 영내에서 인터넷은 중국 주권 관할에 놓인다. 중국의 인터넷 주권은 존중돼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거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봤던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만리 방화벽이라고 하죠.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아, 만리장성처럼. 만리장성처럼. 데이터를 딱 막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가 이제 넘어갈 수 없도록 넘어오지도 가지도 못하도록 막는 이 방화벽을 설치한다는 게 결국은 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런 거 안 되게 하는 뭐 이런 다 막았잖아요. 중국감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게 뭐 그때부터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적용되는 걸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중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베이징 보니까 특파원 하실 때 네, 언론사에 그 베이징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봤었는데 뉴욕 타임스가 중국어판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뭐 중국어판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크게 열었었어요. 한번 중국어판을 제대로 운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뉴욕 타임스가 보도하는 내용들이 중국 당국의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뉴욕타임스가 타협을 할 거냐? 뉴욕타임스인데 하면서 이제 타협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 이 지국을 만들고 중국어판을 만들었는데 중국 당국이 민감해하는 그런 보도들을 계속 그냥 내요. 그러면 이제 개별 기사별로 중국 당국이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아, 기사별로 차단을 차단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고위층 부패 기사를 한번 냈더니 네. 이게 되게 진짜 민감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이제 사이트 전체를 타더니. 아,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면은 너무 난폭해. 그렇게 하면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없는 사이트니까 중국어판이 사실 소용이 네. 없어지잖아요. 네. 수요가 없고 뭐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팀도 베이징에 있던 거 중국 팀도 확 줄여버리고 이런 거를 제가 있는 동안 봤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한국에서 이제 어떤 언론사 또는 어떤 뭐 회사로 전화가 옵니다. 그 베이징에 아니면 저 상해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주재원한테 연락이 갑니다. 우리 회사 사이트가 지금 중국에서 유입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 한번 해봐라. 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왜 그런지 알아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보려면 이제 뭐 어렵습니다. 뭐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이게 어디구나 해가지고 가서 딱 이제 물어보면은 아 니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요 글이 문제야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한국어 콘텐츠일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뉴스토마토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뉴스토마토 기사를 중국하고 관련된 기사인데 그걸 중국 당국에서 딱 알아보고 너무 비판적이다. 그래서 거기는 차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조치를 하나하나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그 회사 또는 언론사가 판단을 하겠죠. 이거를 뭐 타협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할 텐데 지금 뭐 그게 제가 있는 동안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뭐 이게 결국은 이제 데이터 주권하고도 있다 있는 어떤 네. 그런 행위라고 그런 행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은 또 많아요. 다른 나라도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루넷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루넷 루 그 러시아 네. 도메인이 보면 r.ru로 끝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루넷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는 말로는 저 러시아어로 된 웹사이트를 루넷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네네. 러시아 정부에서 말할 때는 러시아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뭐 거의 인트라넷에 가까운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고요. 꼭 뭐 저도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떠올리기로는 북한의 그 광명망이라고 하죠. 북한 내부 인트라넷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터넷이 네.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인트라넷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 북한 내부 전체는 연결되어 있는 네네. 스마트폰 아. 이용하잖아요. 북한 사람들 아, 그 광명넷이에요. 광명망이라고 광명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루넷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독립적인 어떤 인터넷 공간을 형성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러면은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만 이런 게 있느냐? 북한, 중국, 러시아만 있느냐? 아, 뭐 글쎄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은 서방에도 이런 사례는 없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그 GDPR이 도입이 됐었죠. 일반적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라는 게 결국은 그 유럽 연합의 데이터 보호법인데 이게 글로벌 표준으로까지 지금 자리 잡을 정도로 뭐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하면 안 되고 하는 걸 갖다가 유럽의 기준에서 사이트를 맞춰라 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뭐 개별 국가들로 가보면 재밌는 사례들이 좀 나옵니다. 프랑스 사례 같은 거 보면은 2021년에 구글이 5억 9천만 달러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언론사들한테 배상을 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구글 뉴스 사이트에서 언론사들이 제목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링크에서 들어가기 전에 구글 사이트 밑에 기사 내용이 일부가 나오는 겁니다. 아. 검색하면 조금씩 나올 그렇죠. 때 있죠. 그 반칙이다. 아. 라고 프랑스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벌금 물어댔던 일이 있었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 2022년에 그 메타죠. 메타, 지금의 메타의 페이스북에 4억 500만 유로, 한 5천억 넘는 돈을 또 벌금으로 물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인스타에서 10대의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공개되도록 했다. 이게 뭐 기업 계정으로 바꾸면은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업 계정으로 바꾸면은 정보 유출이 쉬워진다고 해요. 근데 10대 경우에 그걸 갖다가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보호 장치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개방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 문제다라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우리 땅에서 영업을 하려면 우리 기준을 따라라 이런 식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이야기를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전에 그러니까 AI가 지금처럼 오기 전까지의 시대에는 각국은 우리 바운더리 내 우리의 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이 인터넷 그 안에서는 우리 말을 잘 들어 이런 식으로 구획을 착착 나누는 정도였다면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소개한 이야기에 따르면 제 느낌에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지금 그 정도 구획을 지었다가 이제 AI 시대가 오니까 AI를 국가별로 다 뭔가 만들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AI를 만들고 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안 그랬다가는 다 모든 국민들이 다 챗GPT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그 답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투자해서 AI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려면은 AI 뭐 소프트웨어 뭐 알고리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장비가 있어야 돼. 근데 장비를 어디 가서 사야 돼? 엔비디아 가서 사야 돼.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근데 세계 각국이 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몇 개 회사에만 이 AI 칩을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계 각국이 다 맞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다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얘기인 동시에 또 국가가 맡아야 되는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의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보 분야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 네네. 유엔 사무총장이 네네. 뭐 핵전쟁 위협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었죠. 네네. 지금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에 최고조에 달해 있고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 각국이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라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된다. 이게 핵무기를 쓸 때 인간이 하도록 해야 된다. 어떤 단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애매한 얘기인데 사실. 비슷한 얘기를 존 하이튼이라는 그 전 미국 합참 차장이라는 분은 이제 뭐 군인이죠. 전직 군인이 예비역 장성이
어느 행사에서 한 연설을 봤는데 핵무기라는 게 핵무기를 왜 갖게 되죠? 국가는? 지금 뭐 누가 우리를 위협하면 그렇죠. 우린 이거 한 방에 있으니까 절대 위협하지 마 이러려고 보통 갔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핵으로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핵을 가지는 이런 그렇죠. 구조지 않습니까? 네. 억제력이라고 맞습니다. 표현하지 않나요? 억지력, 억제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핵무기를 써야 되는 상황을 AI한테 판단을 맡길 수 있냐 이 문제인 거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마 판단을 맡기면 안 된다. 대부분 그러니까 분들의 생각일 거고 다른 무기도 사실은 뭐 그런 면이 맞습니다. 많이 있어서 얘기는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참 그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군사적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장관급 회의라는 회의체가 있습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랑 네덜란드가 주도해서 만든 회의체고 작년에 1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회의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했고 올해는 이제 서울에서 9월 90일 양일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제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최초의 대규모 국제 회의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AI한테 어디까지 맡길 거냐. 분명 AI가 효율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존 하이튼 장군 같은 경우에 강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AI가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군사 장비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 자산을 수집해서 이거를 정리한다든지 정부 내 군사적 요소, 그러니까 군하고 비군사적 요소들,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 이런 걸 갖다가 합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동맹도 있지 않습니까? 동맹들의 역량을 합쳐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전략적인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지금의 모습은 사람들이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공유하고 종이로 인쇄해가지고 이걸 공유하면서 이걸로 이제 이야기하다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를 AI한테 맡기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이 물어요. 네.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그런 회의체에 들어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나이도 너무 많고 그거 잘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AI가 회의하다가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뭐 시간 되면 퇴근해야 되고 이러다가 며칠 갖고 막 맞습니다. 이런 회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안토니오 구테스 총장이 얘기한 거 그리고 저 리에임이라는 이 새로운 회의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무기 의 발사 버튼이 눌러지는 과정에는 인간이 들어가도록 하자라는 거 이외에 그 전까지의 정보 종합 및 정보 판단의 과정은 AI가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미 진작부터 하고 있었고 그게 지금 계속 실제로 돌아가고 있고 적용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AI 기술 육성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마지막 버튼은 인간이 누르도록 하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버튼을 누를지 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 정보는 다 이미 AI가 다 작업해가지고 나한테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를 깔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 AI가 이미 했고 마지막은 남겨두자. 이렇게 들리는데. 뭐 그럴 수도 거죠. 있고 그 중간, 그러니까 이 하이튼 장군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보가 처음 생성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 있는 상대방이 나한테 핵을 그렇죠. 쓰지 네. 않도록 하기 위해 갖고 있는 거고 핵을 쓴다는 건 상대방이 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보 싸움이잖아요. 정보가 생성되고 이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이 과정 어딘가에는 인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최종이 아니더라도. 뭐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그 경우를 남겨둔 나머지 작업에서의 AI의 역할을 생각하자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 한번 미소 냉전 시절에 소련에서 핵무기 쏴서 날아오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핵무기 쏠 뻔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걸 그런 판단을 거죠. 어떻게 할, 누가 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조금 작게 갑자기 네이버 라인 사태 이런 게 되게 작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 핵 전쟁 얘기하고 나니까 네이버 라인 문제 뭐 틱톡 문제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국가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AI 기업을 우리 국적을 갖고 우리 땅에서 데이터를 우리 땅에 있는 서버에 데이터를 묻어두고 영업을 하게 하자 요 얘기하고 그게 좀 더 나가서 지금 이 AI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뭐 그냥 우리 국민들이 조금 편해지는 문제를 떠나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이거 상대편에서 뭐 AI를 가지고 뭔가를 공격해들으면 우리도 AI로 막아야지, AI 안보로 무장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한 다른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나 저기나 다 엔비디아에서 AI 칩 사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월스트리트저널 이야기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이제 그런 지적과 그런 어떤 뭐 시장에서의 발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또 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그 주 의회가 또 주에도 상원 상하원이 있습니다만 주 상원에서 이번에 AI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아직 뭐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하원까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라면 어떤 규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밌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AI 상품들이 있을 텐데 이 상품 이 기업들한테 생물학 또는 핵무기를 만들거나 사이버 보안 공격을 지원하는 위험한 능력을 만든 AI 모델은 개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이런 법안이 법안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안전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고 통제가 어려울 때 이거 눌러가지고 멈출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킬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거를 꼭 만들어라 이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 그거 약간 이게 뭐 스카이넷이나 터미네이터 같은 게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통제 장치를 만들어놔라 이런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인간의 결정이 어디에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은 이제 AI로 넘어갈 거라는 거를 그렇죠. 전제로 네. 하고 그렇죠. 결정적인 거를 막아놓자라는 법안인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차피 터미네이터가 지켜줄 건데 터미네이터 스위치 끌 수 있게 인간이 끌 수 있게 준비를 해놔 이런 느낌의 그런 느낌이죠. 법안 같은데. 아, 이미 근데 이게 약간 뭘 과장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게 그냥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AI의 위험을 약간 좀 부풀려서 이럴 가능성 없을까? 그렇게 아니겠죠. 실리콘밸리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그 작년이었죠. 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AI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AI가 위협이다. 이거 좀 이제 천천히 가도록 하자라는 운동을 시작을 하기도 하고 또 오픈 AI 직원들이 이번 주에 이제 편지를 하나 공개적으로 냈는데 첨단 AI 기업이 충분히 정부 감독을 못 받고 있다. 감독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이 뭐 좀 과대평가됐다거나 이게 좀 과잉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좀 현실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 현실이 좀 어찌 보면은 좀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 하이튼 장군의 강연에서 좀 제가 인상적인 대목이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연설 중에 네. 우리 달에 가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 연설이 있었죠. 1962년에 라이스 대학이라는 데서 네. 한 연설인데 우리 달에 가려고 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라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서 하는 거다라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저도 그 강연을 듣고 나서 이 연설문 다시 봤더니 여기에 우리는 달에 가고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한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네, 네. 그러니까 We choose wording.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do the other things, 다른 뭐지? 일들이라는 게 네. 무엇일까? 그때부터 사실 달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벌어질 수 있는 인류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수많은 영역들을 여기에 압축해서 표현해 놨다라는 게 하이튼 장군의 얘기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이버 스페이스, 뭐 지금 인공지능, 앞으로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이 하이튼 장군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역할 같은 걸 더 강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인류가 결국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이때부터 갖고 싶기를 가져야 된다고 희망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위협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서 아 저거 진짜 걱정되네라고 하다가 에이 좀 과장된 거 아닐까라고 그것도 사실 걱정이잖아요.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잘 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도 또 다른 시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처음에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어땠겠어요? 이걸 사용하면서 이 뜨거운데 이걸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런 걱정을 했을 거고, 나룻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저 건너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어떤 대륙을 향해서 갈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비행기를 날려서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다 연장선에 있네요. AI 시대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위험하지만 잘 통제하면서 가야 한다. 오늘은 저는 그래도 이 얘기가 제일 꽂혀요. 우리 엔비디아를 계속 골드러시 때 청바지하고 곡괭이 파는 기업이라고 많이 비유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도 방송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계대전 났을 때 군인들 그 군복 만드는 회사, 군인들 또 뭐 워커, 장화 이런 거 만드는 회사 같기도 하네요. 모든 사람이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주고, 모든 사람이 금도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는 계속 가겠네요. 그런 기업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면서, 그리고 AI는 굉장한 위협이지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새기면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2시 30분에 매일 진행을 하고요. 오늘 특별히 12시 20분에 시작했는데 내일은 12시 반에 뵐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김혜연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드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